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젤 마루 예 이민재입니다. 예, 오늘은 디젤 차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잠깐만, 내가 근데 왜 안경을 쓰고 있지? 야, 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디젤 엔진 하니까 아돌프 디젤 아니야? 그 디젤 엔진 만든 사람이? 루돌프예요? 아돌프예요? 루돌프. 아돌프는 히틀러인가? 아, 루돌프 디젤이에요? 아, 그러니까 야, 알아 알아. 내가 아는 게 많으면 사람이 머릿속에서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런 게 있어. 그니까 디젤 엔진에 대해서 오늘 먼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우리 뭐 BMW 같은 경우는 가솔린 엔진 있고 디젤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전기차도 있지만은, 그 나온 순서로는 뭐가 제일 먼저 나왔지? 전기차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내연기관이 나오고 그다음에 디젤이 나온 거지. 디젤은 말 나온 김에 디젤 엔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가솔린 엔진은 먼저 흡입을 하고 압축을 하고 점화를 해서 폭발을 하고 배기를 하잖아요. 근데 디젤은 뭐지? 압축 착화 엔진이잖아. 흡입해서 압축, 압축과 동시에 연소실에다가 연료를 딱 뿌려서 폭발을 하면서 폭발, 배기죠? 맞나? 야, 너무 오래된건 헷갈린다. 잠깐만, 흡입, 압축, 맞아. 폭발, 배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중요한 거 얘기했죠. 가솔린 엔진은 스파크 플러그가 있어서 불꽃을 튀겨줘야 되고, 디젤차는 스파크 플러그가 없어. 그래서 압축 착화를 하는 엔진이거든요. 대신 저게 있어야겠지. 디젤은 예전부터 아까 말한 대로 착화를 하기 위해서는 디젤 연료를 연소실에다가 직접 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디젤은 직분사가 되는데, 그건 조금 애매한 게, 예전에 큰 트럭 같은 경우는 직분사가 아니라 그 예연소실이라고 그 실린더 헤드 위에 요만큼 또 연소실이 있었고, 직분사는 특별 틀림없지. 그런데 디젤에는 한 가지 또 그게 있구나. 예열 블럭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날이 추울 때는 아무리 압축을 해도 압축열이 안 올라서 폭발을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젤 차에는 그 가열 블럭 내지는 예열 블럭을 해가지고, 요즘 차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키 온을 딱 넣으면은, 아니야, BMW가 아주 추운 날에는 키 온 상태에서 엄청 추울 때 잘 안 걸린 적 있었죠. 걸리지, 안 걸린 건 아닌데. 네. 예열 중입니다라는 그 경고등이 한번 들어온 적이. 아, 딱 눌렀는데 쏘이 안 걸리고. 그러고 한 3초 있다가 네. 딱 걸리죠. 그렇죠. 아, 그 BMW는 그냥 키, 이 우리가 스타트만 누르면은 예열 조건을 자기가 알아서 기다렸다가 해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는 그걸 사람이 해야 됐거든? 옛날에는 예열 스위치라는 게 여기 킥박스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잘 생각해. 내가 오늘 기온이 영하 2도니까 2초만 해야겠구나. 내지는 또, 아, 오늘은 영하 15도니까 한 6초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선택해서 했어요. 근데 예열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옛날에 시가라이터 같이 동시에 데워지는 게 여기 있어서 여기 열을 보면서 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편하잖아. 그래서 이 디젤이 생각해보면 아주 추운 지방에서 쓰기에는 좀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았잖아. 아, 그리고 또 있구나. 경유가 얼잖아. 이 경유가 휘발유보다 잘 얼어서 어는 점이 높단 얘기지. 추운 데 가면 연료가 어는 문제가 있거든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예, 강원도 산골에 안 살아봐서 아직 그런 경우는 안 겪어봤는데, 디젤은 그래서 겨울에 뭘 섞지 않아? 강릉에서 경유 넣는 거하고 겨울에 이게 횡계에 가서 기름 넣는 거하고 기름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냥 뭐 비율이 있잖아, 이게 여기서 섞는 게. 어쨌거나 겨울에 잘 얼지 않는 경유가 있어요. 근데 그걸 넣으면은 또 연비가 떨어지잖아. 얼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게 봅시다. 경유, 아, 오늘 왜냐면 계속 연달아서 경유차를 소개할 것 같아서 지금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한, 내가 어렸을 때 뭐 70년대? 80년대에는 경유차 이러면은, 자, 일단 시동 더럽게 잘 안 걸리고, 왜냐면, 아, 나 지금 생각났다. 내가 어릴 때, 내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집에 포터가 있었거든? 그 포터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포터가 아니에요.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이제 내가 차를 타고 집이 시골에 있어서 차를 태워줬는데 아버지가 맨날 지각했어. 왠 줄 알아? 시동이 안 걸려, 겨울에. 아침이면은.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있잖아. 배터리가 요즘같이 좋지 않기 때문에 크랭킹을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안 걸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러다가 내가 경유차에 대한 진짜 안 좋은 인식이 있거든. 경유 이러면 그냥 야, 그 약속도 못 지키는 빌어먹을 물건. 응? 하지만 경유차가 왜 근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압축 착화 엔진이 압축비가 높아요. 우리 가솔린 엔진은, 사실은 가솔린 엔진도 그렇고 디젤 엔진도 그렇고, 아니야 말을 잘못했어. 가솔린 엔진은 지금 압축비를 계속 높여왔잖아. 그것도 자연흡기에 한해서지. 터보 엔진은 논외를 합시다. 근데 원래 자연흡기 기준으로 얘기해. 터보 때문에 지금 다 꼬여서 그래. 자, 자연흡기 시절에는 뭐 가솔린 엔진이 뭐 요즘은 좀 높지만 예전에는 뭐 한 뭐 9대 1 뭐 이 정도로 봤거든요. 지금은 그러고 보니까 13.5대 1도 있지 않아? 그 GDI들은. 근데 그 당시에 이미 디젤 엔진은 22대 1 정도였어, 압축비가. 그래서 압축을 세게 하다 보니까
열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이 뭐 고작 요즘은 가솔린 엔진의 열 효율이 굉장히 높였지만 그 당시 얘기로는 가솔린 엔진의 열 효율이 약 15%.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연료가 가진 열량의 15%밖에 못 쓰고 있고 85%를 내버리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꼭 그렇게 말하기도 힘들어. 전기차 시대가 돼 보니까 그 내버린다는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히터 열로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쓰고 있는지 요즘에야 깨닫고 있죠. 전기차가 돼보니까 그거 엄청나게 큰 에너지잖아. 그럴 때 디젤 엔진은 이미 그 당시에 25% 정도의 연료율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은 더 갔겠죠.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디젤 엔진 특성상 소음과 진동은 심하지만 저회전부터 토크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디젤 엔진이 트럭에 아주 애용되고 있었잖아요. 그랬던 디젤 엔진이 이제 근데 문제가 있지. 그 당시만 해도 이 까만 껌댕이가 그걸 우리 영어로 수트라 그랬나? 껌댕이가 엄청나게 나와서 우리 어릴 때 디젤차가 붕 지나가면 막 까만 연기가 막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유럽 애들이 사실은 푸조 이런 애들이 그 선구자인데 DPF 달고 뭐 그다음에 압축비 떨구고 다시 거꾸로 압축비를 떨구고 터보 차저를 장착해가지고 디젤 엔진이 이제는 매연도 크게 나오지 않고 승용차에도 쓸 만큼 아주 클린해졌다는 말이죠. 클린하고 또 장점이 있잖아. 아까 디젤 엔진의 장점을 그대로 딱 연비가 좋구나 지금 무엇보다도. 네, 연비가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유럽 자동차 브랜드들이 디젤 엔진을 거의 애용하고 있죠. 그래서 승용 디젤도 엄청 많잖아요, 유럽차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승용 디젤을 하려고 했잖아. 이상한 게 우리나라 사람도 좀 이상한 게 있어. 유럽제 승용차 디젤은 잘 사는데 국산 디젤 승용차는 안 산다? 현대 NF 디젤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 길에서 안 보이잖아. 그 이상한 현상이야. 나는 그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수입차 디젤은 팔리는데 왜 국산 디젤차는 안 팔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랜저 디젤 좀 팔리던데? 예? 그랜저 디젤. 그랜저 디젤이 팔려요? 그 좀 보이던데요? 좀 보여요? 네.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고도 왜 안 팔리는지 알 것 같지? 그러니까 그랜저인데 디젤이라니. 근데 7시리즈의 디젤은 생소하지 않잖아. 유럽에 7시리즈 디젤 되게 많잖아. 근데 그랜저 디젤은 왠지 또 왜 그런지 알죠? 또 얘기하지만 우리 채널의 특징이야. 우리는 막 남들이 예민한 부분을 확 까발린다 그랬지? 그랜저인데 그랜저 디젤 타고 어디 갔는데 만약에 친구나 아는 사람이 탔는데 야 이거 뭐야 디젤이야? 차 왜 딸딸거려? 그러면 그랜저 사고도 기분 확 나빠지거든? 그래서 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런 걸 배제하고 연료 비용 같은 것만 생각해보면 디젤이 훨씬 저렴하게 들잖아. 심지어 유럽은 경유가 우리는 경유가 휘발유보다 그래도 한 10% 싸잖아요 지금. 야 10% 말이 안 돼. 옛날에는 절반이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말하는 옛날은 한 30년 전쯤 얘기하는 거거든. 그때는 경유가 휘발유 절반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래도 안 만들었지, 그지? 아니야, 그렇지는 않아. 안 만든 게 여러분이 몰랐을 뿐이지. 나는 30년 전에 경유 승용차 타고 다녔어요. 콩코드 디젤 들어봤어요? 나 콩코드 디젤이 있었어. 저기 스포티지에 들어가는 엔진의 전신, 그러니까 그 기아에서는 마그마라 불렀는데 다 창피한 얘기고 그냥 마츠다 엔진이, 아 마츠다에서 들여와서 마그마인가 보다야. 양심이 있네. 마츠다 디젤 엔진. 그 당시에 내 기억에는 2000cc 횡배치였거든요. 그게 고차에만 들어가서 다른 차는 쓰질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게 경유가 얼마나 쌌냐 하면은 내가 그거를 경유 5,000원 넣으면은 원주 갔다 왔다니까 강릉에서. 왕복이 됐다니까? 그 믿어지. 5,000원에 원주를 어떻게 갔다 와. 그 당시로도 진짜 획기적으로 싼 거였거든? 그 정도로, 디젤 차가 연비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야, 그러면 일본 애들은 그 승용 디젤 옛날부터 했구나. 해볼라 했구나. 하여튼, 어쨌거나, 승용 디젤의 역사는 유럽에서는 꽤 길어요. 그 우리나라에만 좀 늦게 들어온 거지. 사실은 승용 디젤이 유럽에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이 그 옛날에는 승용차의 디젤이라는 건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디젤차가 먹히기 시작하니까 유럽 애들이 막 갖다 들여온 거야. 근데 우리나라의 그 승용 디젤의 어떤 그 전성기를 아마 유행을 이끈 회사는 내가 볼 때는 푸조야. 푸조가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푸조가 왜 한때 그 승용 디젤차를 엄청나게 들여왔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푸조가 디젤 엔진의 또 명가거든.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해보면은 아니 유럽산 우리가 BMW 이러면 고급차잖아요. 근데 고급차의 디젤 엔진? 우리 한국 사람의 그 관념으로는 야, 뭐하러 고급차를 사는데 디젤을 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반대로 유럽인의 입장에서는, 야, 무슨 소리야? BMW에 디젤이 옛날부터 있었어. 어? 당연한 거거든, 거기서는. 그리고 택시도 있었구나. 그러고 보면 유럽의 택시들이 다 디젤이었으니까, 옛날부터. 그렇잖아. 아직도 우리는 왜 고급차를 사는데, 응? 디젤차를, 에 대한 그 호불호는 극명하게 갈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드디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BMW. 나 놀랍잖아. 왜? 껍데기만 딱 봐서는. 엄청난 고급차거든? 근데 이게 디젤이래. 그러니까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은 디젤이 하는 순간 뭐야?
예, 썩찬, 그러니까 똥찬데 이런 편견이 있다니까 진짜로. 자, 편견을 우리가 좀 벗어봅시다. 야, 근데 이거 지바디가 언제 데뷔했지? 2017년에 데뷔하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맞죠? 2017년쯤에 F10 이후에 G30이라 그래가지고 G30 맞죠? 네. 야, 올 시즌인데 왜 30이야? 기분 나쁘게 3시리즈 같잖아. 어? 데뷔를 했어요. 다행인 것은 2017년까지만 해도 이 코가 생각보다 그렇게 커지진 않아서 콧구멍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게 콧구멍이 여닫히는 기능이 있나요 자동으로? 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열려서 왜 항상 쿨링을 했는데 조건에 따라서 열고 닫힌다는 얘기죠? 가끔 이제 엔진 오프하면은 네. 뭐 열 받아서 그런지 거리 주행하면 확 열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팬이 돌면서 따뜻한 바람이 이제. 그렇죠. 근데 결국은 내가 볼 때는 쿨링만 하려면 열리는 게 유리한데 왜 닫히겠어? 온도를 높게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엔진 온도를 올려야 엔진이 정상 온도에 올라가서 효율적인 온도가 되고 연료를 적게 소모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이론이고 이게 이 연료를 소모하는 쪽의 이론이고 단점으로는 해당 부품들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플라스틱류가 손상될 가능성이. 아, 그래서 BMW들 왜 라디에이터하고 그 플라스틱 부분들이 빨리 망가지는구나. 가능성이 커지겠죠. 하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BMW가 이런 식이지. 그 왜 워터펌프도 전동화를 누구보다 먼저 해서 그 열을 엔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가져가려는 시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대에는 항상 연비가 제일 좋은 차가 BMW라고 그랬잖아 라고 내가 지금 말은 했는데 그럴 건데 왜 이렇게 큰 차를 만들어? 자꾸 작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자꾸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큰 차를 타면서 기름을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 기름을 작게 먹는 차를 만들겠다는 뜻이죠. 헤드라이트는 이거 왜 이렇게 멋있죠? 이거 LED예요? 이제는 헤드라이트에 전구 같은 건 안 들어가는구나. 근데 뭐 신기한 게 이제 네. 저도 몰랐는데 쓰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오토하이빙을 쓰니까 예. 표적을 따라가면서 피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면서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W212에서부터 하던 거예요. 212 후기형. 그러니까 212 후기형이면 몇 년식 정도지? 16년, 아 15년, 14, 15 정도 되겠네. 13, 14, 15 정도 되거든요. BMW가 조금 늦게 했다. 무슨 말인지 이게 겪어본 사람만 아는데 난 사실 211을 내가 어제 며칠 전에 밤에 탔거든요. 쫙 가다가 쌍불을 딱 쌍라이트 켜라. 그러면 쭉 가다가 저기 차가 나타나면은 이쪽 도트 하나가 탁 죽으면서 샥 불이 이러다가 또 여기가 깜깜해져. 그럼 갑자기 도트가 샥 일러가면서 스스로 막 눈이 막 계속 왔던데 정신 사납더라. 그리고 막 계속 막 막 계속 초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표지판 이정표를 비추거나 아니면 차는 피하고. 그렇죠, 그렇죠. 비춰주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한 거는 사실이야. 근데 편한 건 사실인데 자꾸 그것만 보게 되더라. 네, 맞습니다. 뭐 그 위험해 그래가지고 길을 봐야 되는데 어야 이제 이쯤이면 여기 켜져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다 켜져 진짜로. 그렇죠. 그리고 디자인은 굉장히 넓고 낮아졌어 또. 그러니까 지바디가 더 날씬해졌어요 차가. 그 E바디가 좀 뻥그스러웠다가 F바디는 그냥 커졌다가 G바디는 약간 눌린 디자인이거든요. 잠깐만 이거 말고 또 나왔던데 G60이라고 새로 나오지 않았어? 네, 이번에 완전 무슨 쇠눈처럼 생긴 애가 나온 거 아니야? 뒤에서 보니까 이게 뭐 야, 저 BMW 맞냐 이거 맞죠? 엔진룸을 봅시다. 어디 잠깐만 있어. 엔진룸이 아니라 이거 잠깐만 520D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게 520D 엠스포츠 플러스 그 네. 트림인데 저는 중고로 가져왔고. 아, 새 차는 얼마예요? 새 차가 뭐 다면 7천 가까이. 7천? 모르겠어요. 저는 저기 중고로 사서. 잠깐만 디젤차를 7천만? 아 근데 중고로. 그럼 이게 지금 몇 년식이에요? 제 18년 2월식인데 잠깐만 18년이면 6년 됐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해? 적산은 얼마였어요? 제가 8만 초반에 들고 와서 지금 1년 13개월 한 4만 탔습니다. 그러면은 12만 5천, 12만 7천 정도. 대차 이게 문제야. 기름을 얼마 안 먹게 되면은 말이죠. 막 돌아다니게 돼요. 그래서 주행거리가 적산이 막 늘어난다는. 1년에 몇 킬로 탔다고요? 4만 탔습니다. 뭐 하셨어요 그동안? 아, 일하고 거의 다 예. 일 매일매일 일하는데 거의 서울에서 다니는데 이제 네. 뭐 여가도 보내고 그럴 때. 예. 주로 어디 다녔어요 그렇게? 주로 고속도로를 다녔습니다. 주로 아 매일매일은 어쨌거나 네.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죠 일 때문에. 근데 4만 킬로 탔다고? 뭐 어찌어찌 이렇게 되더라고.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 8만인가? 4만인가? 4만 4천. 4만 4천이에요? 지구 한 바퀴 돌았어 1년 만에. 내가 왜 물어보냐면은 도어 트림이나 지금 이런 데 지금 크롬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 차가 지금 굉장히 고급 차 같아서. 왜냐하면 이게 내가 왜 이게 놀랐냐면은 왜 아까 얘기했잖아 독일에는 예전부터 디젤 차가 있었다고. 하지만 절대 이렇게 고급 트림으로는 없었거든. 그러니까 모든 게 왜 똑같은 라인에서 디젤 차가 되면은 저렴한 그러니까 네. 뭐든지 이게 좀
저렴하다기보다는 그거에 뭐라 그래 럭셔리 물이 좀 빠진 어? 담백한 버전으로 내놨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지금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M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이 도어 문잡이 손잡이에 이 크롬 있는 거는 굉장히 요즘 보기 드물거든요. 저도 마음에 드는 부분.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 연식부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연식이 바뀌면서 네. 같은 모델이라도 이게 빠졌다는 얘기죠? 오빠는 제가 미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봅시다. 엔진을 봅시다. 엔진은 B47 엔진 코드가 그 B47이면은 그 B47 앞에가 뭐였지? N47이었지? 그 N47이 밥솥 엔진이었나요? 예, 그 B47은 이제 밥솥 안 나와요? 밥솥은 아니고 혹시 뭐 전기 포트 이런 거 아니야? 다른 이슈 뭐 있어요? 그 연료 고압 센서가 예. 센서 라인에서 경유가 세 가지. 아, 연료 고압 라인에. 이게 재밌는 게 디젤 차들은 연료 고압 라인에 온도하고 압력을 다 측정하고 있거든? 오해하면 안 돼. 개솔린 엔진은 그런 거 없어서 사실은 그게 있었으면 연료압이 안 생기는 거 바로 알려줄 수 있잖아요. 아, 근데 거기 거기서 누유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경유가 네. 전선을 타고 올라가서 이슈까지 갑니다. 그 맨날 그 독일 애들은 왜 그 오인유가 어? 배선을 타고 가서 ECU까지 가서 ECU를 망가뜨리는 이슈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어? 그러면 이제 ECU를 저기 무선으로 만들면 안 될까? 왜냐면 이게 중간에 중계기를 두고 무선으로 조지를 하는 거야. 어? 피드백이 느려지지 않을까요? 반응 리포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근데 이제 제 말은 특허를 내야겠다. 아. 자, 이게 똑같은 직렬 4기통 2000cc 엔진을 이거는 지금 뭐 3시리즈도 쓰고 5시리즈도 쓰고 7시리즈는 안 쓰나? BMW엔 7시리즈에는 4기통 디젤이 없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제규에만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6GT는 있습니다. 6에는 있어요. 아 그렇죠. 뭐 6이나 7이나 무게 똑같은데 그지? 7도 하려면 하는 거야. 자 똑같은 직렬 4기통 엔진을 5시리즈에 얹다 보니까 거의 프론트 미드십이네. 예, 거의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BMW는 뭐 프론트 쇼크타워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트예요. 이건 이제 뭐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고 와 이 안에 근데 이거 갈까 봐 이거 야 BMW 이거 진심이야. 여기 쇼크타워 브레이스 또 알루미늄으로 만들었죠. 그 앞쪽 브레이스 이거는 이제 앞쪽 잡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바디 강성하고는 큰 문제가 없고 앞쪽 덜덜거림만 잡아줄 것 같아요. 보자 엔진 한번 봅시다. 엔진을 앞쪽 벨트리를 이 흡음재로 다 가려놔 가지고 벨트 상태를 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아 이거 뜯어지겠다. 떨어지죠. 아, 이게 우리가 이 엔진 저번에 무슨 차이 할 때 얘기했지? 3GT에서 했나요? 똑같네? 그렇죠. 이거 EGR이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EGR이 이거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길게. 그죠? 또 아까 터보차저가 당연히 이쪽에 있고. 야, 그러면 이거는 차에 비해서 엔진이 진짜 굉장히 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덕분에 여기 앞에가 야, 여기 잘 만들면은 이게 산물함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 여기다가 아, 안 되겠구나. 라디에이터가 여기 써가지고 쿨링을 해야 되는구나. 어, 진짜 이거 정비는 되게 쉬운데? 앞쪽 정비가 아주 편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 알루미늄인데? 네. 어디까지 알루미늄이 있잖아? 제가 알기로는 네. 디펜더 두짝 부분은 아 디펜더랑 트렁크 부분은 다 알루미늄이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 외판이요? 네네. 어? 맞아. 알루미늄 소리가 나 문에서.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문이 처음에 가벼워가지고 이게 독일 차 맞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어. 여기부터 처리야. 아 근데 뼈대는 처리일 거 아니에요. 뼈대는 처리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루미늄으로 한다는 거는 미친 짓이거든요. 죽으란 얘기지. 예, 처리죠. 아 서스펜션을 한번 볼까요? 엔진룸을 봤을 때 쇼크타워를 봤을 때 이미 알았는데 보나 마나 WC본이에요. WC본이 아니면 쇼크타워가 그렇게 생길 수가 없거든요. 예 맞죠. WC본에 굉장해. WC본이 문제가 아니라 앞쪽 위쪽 위시본이 고정되어 있는 부위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알루미늄 구조물로 그러니까 다이캐스트째로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타보진 않았지만 앞쪽 바디 강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져.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이제 주물재가 강성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 깨져. 그잖아 철은 이렇게 살짝 휘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알루미늄은 돌아올 데가 없어. 알루미늄은 깨져야 돼 무조건. 휘지도 않고 깨져야 돼요. 그래서 약하게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튼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쪽 서브 프레임도 알루미늄이야. 아, 로암 하나만 처리네. 그러니까 이제 가르지르는 로암은 힘을 워낙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쪽은 철로.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야, 왜 이러냐.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영리해요. 정말 힘을 써야 되는 데는 철을 쓰고 그 이외에는 지금 전부 알루미늄을 썼단 얘기예요. 이제 이 독일 차의 앞쪽 그 변형 W25는 이제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메르세데스나 BMW나 뭐 다 쓰잖아요 지금. 그리고 앞 타이어는 아, 컨티넨탈. 이게 몇 인치예요? 19인치입니다 이거 원래 순정 사이즈예요?
이게 이제 이 연식은 18인치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들고 왔을 때는 19인치였고 아 그럼 전주인이 누군가가 이걸 휠을 인치업을 해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똑같은 520인데 연식이 네. 좀 넘어가면서 19인치로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 구형으로 보이 이게 18연식이라 그랬잖아 아까 그러니까 18연식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야 그 사람 보여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BMW 다른 사람끼리 말지 딴 사람들은 몰라요 사실은 근데 내가 지금 왜 이 말을 하는지 알죠? 다른 사람이 보면 전혀 모르는데 자기 혼자 남들이 알 거라 생각해가지고 자꾸 너무 그 신경이 쓰이는 거 아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습성이 사람들한테 있다는 거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걸로 하려고 했는데 네. 브레이크 디스크가 너무 커서 저게 커서 안 되더라고요 네. 지금 다 바꿔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가 튜닝이 돼 있어요 네. 브레이크가 캘리퍼는 BMW라고 되어 있는데 디스크가 엔수르라고 써 있는데 엔수르 네오테크 네오테크예요? 아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투피스야 알루미늄 헤세 주철제 디스크를 조합을 했어요 캘리퍼도 네오테크가 아닐까 캘리퍼도요? 네. 아 그럼 BMW 색칠만 한 거예요? 상사에서 다 순정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 저거 바뀐 거 아니야 순정이라 해서 들고 왔는데 보니까 투피스로 돼 있더라고 상사 아저씨가 속이려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몰라서, 네, 몰라서. 네, 그럴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지금 현재 타이어 사이즈는 한번 봅시다 245 40에 19예요 와 앞 타이어에 245라니 놀랍죠? 뒤로 와서 뒤쪽은 다행히도 뒤쪽 브레이크는 순정이네요 근데 뒤쪽 BMW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순정 이러면은 막 어떤 순정이라는 거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우리 고갯마루가 나오기 전까지는 순정 이러면은 다 똥으로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내 덕분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사람 차를 타시는 분들이 순정화를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야 이거 놀랍지 않아요? 예전에는 순정화라는 거를 주장하는 유튜버가 있었어요? 지금도 없지 예전이 아니라 지금도 없지 지금도 순정 이러면 다 똥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순정 디스크 한번 봐보세요 앞에도 원래 이랬거든요 순정 디스크마저도 알루미늄 고정 부위에 철제 디스크를 리벳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고정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순정차에 이걸 쓴 게 얼마나 지금 공을 들인 설계인지 알고 나면 저런 짓은 못하겠지 근데 오늘 한번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네요 저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의 일반 도로에서의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도 될 수 있겠어요 휠에도 M이 써 있는데 저게 이제 처음에 들고 왔을 때 네. 순정이라서 이게 컨버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다른 이제 높게 네. 이제 50D. 근데 이제 차 상사에 차가 몇 개 없어서 네. 보니까 이게 상태가 제일 좋아가지고 들고 왔는데 순정이라 해서 그러니까 카피품이더라고요. 아 카피예요? 아니요, 이거 전에 있었는데 네. 그 50D랑 네. 그 모델 똑같이 생긴 카피품을 박혀 있었는데 네. 이제 차 타다가 타이어를 바꾸러 갔는데 네. 타이어 아저씨가 이게 힐이 맛이 갔니 뭐 이러면서 네. 아 급하게 얼라이먼트도 안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뱅크에 갔어요? 뱅크가 아니라 그냥 뭐 카페 같은 데 보고 갔는데 예, 예. 아 성지에 갔어요? 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성지에 갔군요 눈탱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성지에 가서 네. 그래서 힐을 바꾼 거예요 지금? 힐을 바꿨는데 저는 원래 순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네. 아 지금 당장 바꿔야 돼서 이거 카피도 이거 남이더라고 예. 일이 생기면 오라고 해가지고 예. 카피품으로 아 지금 그래서 원래 이 일이 아니었는데 지금 예. 근데 힐에 문제가 있다 카피. 그래가지고 예. 이것도 그 전에 카피였어요 그러면? 예 카피 네, 내가 볼 때 또 성지에 그분이 올바로 알려준 걸 수도 있어 왜냐면 카피들이 림폭이 넓은 휠들이 안에가 휘거든 그러면 굴절 수리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자고 네. 그죠? 설마 뭐 그 뭐야 몽키스 패너로 막 휘고 그러지는 않아 근데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야 그치?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휠에다가? 뉴스에 났다면서 그런 게 근데 이제 요즘은 카피품이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문제 없이 잘 타고 그렇죠 그래서 순정이조차도 사실은 잘 휘고 크랙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요즘 보면은 그 디스타이어 사이즈는 275-35-19 잠깐만 275-35-19면은 이게 야 2000cc 디젤에다가 이렇게 써도 되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왜냐하면 275-35-19면은 내 머릿속에는 거의 400마력대 스포츠카가 지금 떠오르거든요 이게 몇 마력이죠? 190마력 190마력 아 그러니까 이게 출시되는 처음에는 이 B사력이 182마력인가 4마력으로 출시됐다가 출력이 좀 올랐네 그 사이에 아 BMW 눈꽃만큼씩 출력 얘기하니까 그럼 또 터보 차들은 그게 있잖아 터보 디젤은 왜 칩 튜닝을 하면은 출력이 확 올라간다면서 그래서 그 튜닝 그 칩 튜닝 하시는 분들은 BMW라는 회사가 치사하게 출력을 이만큼 낼 수 있는데도 이만큼만 냈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출력을 막 올리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치? 나는 중고차 사러 갈 때 제일 먼저 거르는 게 뭐다?
칩튜닝이냐. 왜냐하면은, 근데 차가 보면은 칩튜닝 한 거를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도대체 왜 이러지? 차를 다 망가뜨린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BMW가 이렇게 183만 에서 6만에 고작 6을 올렸을 때는 더 올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구성까지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내구성이라는 게 사실은 뭐 컨러드의 강성, 크랭크 강성, 모든 게 고려된 거잖아요. 블럭 강성까지. 그런 거 다 개무시하고 이거 뭐 맵핑하면 보통 몇 마리 걸려요? 한 200, 한 40, 50마리 걸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에 건드리는 걸로. 그러니까 본인은 안 그러는데 다른 사람도 올리는 사람 많잖아요, 이거. 30, 40마리 그냥 올라가지. 그냥 터보차는 부스트 올리고 연료랑 바꾸면 되니까. 그냥 올라가, 진짜. 뭐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데 출력을 왜 그렇게 올려야 되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200마력이 작은 출력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제 이 말하는 200마력이 작은 출력이 아니라는 의미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디젤이라서 저속도도 세가지고 그러니까 저속토크가 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맵핑으로 부스트 올린다고 저속토크가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 원리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잖아. 근데 그 출력을 언제 다 쓰지? 나는 사실 아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레이서 출신인데 나도 그 출력 다 못 쓰거든요. 여러분은 그걸 다 쓰세요. 의구심이 들어요. 자, 뒷서스펜션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야? 야, 지바디니 뒷서스펜션이 이제 멀티링크로 완전 멀티링크로 바뀌었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F바디까지만 해도 로어암을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H자가 같은 거 엮어 가지고 나름 BMW로 링크수를 줄이는 멀티링크였거든요. 근데 딱 이 지바디에 와서는 싹 버렸어. 자기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다 버리고, 야, 그 벤츠가 하는 5링크 봤지? 야, 그거처럼 하는데, 그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 그것도. 그래서 링크 위치는 다르고, 몇 가지 방식은 달라요. 왜냐면 메르세데스는 맨 밑에 링크에 보면은 스프링이 걸리고, 댐퍼는 따로 걸려있잖아. 스프링하고 댐퍼가 따로 있는데, BMW는 또 아니잖아. 스프링하고 댐퍼는 같이 묶고, 너클에다가 붙였어. 지금 보면은, 어우, 저 위에 너클에다가 걸고, 로어암을 대신 이제 로어암에 스프링이나 댐퍼가 안 걸리니까 로어암을 아주 얍실하게 가볍게 만들고, 링크를 이렇게 걸었는데, 링크 위치는 사실은 벤츠랑은 조금 달라요. 하지만, 누가 봐도 5링크야. 이제 BMW도 에이 디서스펜션은 그냥 5링크다 라고 선언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럼 이제 BMW는 G바디에 와서야 완벽한 5링크 멀티링크를 달성해냈어요. 아우디가 조금 빨리 무너졌지. 아우디도 세미 트레일링 하다가 조금 빨리 아 졌다 벤츠를 따라갔고, 벤츠는 82년도부터 쓰고 있었고, 현대 제네시스는 BH가 나올 때 바로 그냥 했지가, 와, 변화가 빠른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 이게 너무 버텼어, BMW 내가 볼 때는. 뒷모습은? 이때만 해도 BMW답잖아, 그치? 이게 왜, 뭐가 문제지? 새로 나온 G60을 여러분 일단 보고 와서 이걸 봐야 돼요. 아, 본인 G60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원래 우리 보통은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다가 더 신형 물건이 나오면, 신형 나왔네? 아, 나 저거를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네. 어땠어요? 저는 사실은 BMW를 산 이유가 뭐 그 어렸을 때 007 영화 보면 브루스 피어스넌이 네. 그 동글동글 그 코드명은 모르겠는데 네. 그게 너무 로망이었어요. 그 무슨 영화지? 제임스 본드 007 그 브루스 피어스넌 나오던 시리즈가 있거든요. 예. 그때 아마 90년도 초반 뭐 그게 90년도 초반에 BMW가 그 007 영화에 네. 차를 많이 밀었어. 네, 그 예. 7시리즈? 23이? 네, 7시를 봤어요. 뭐 238? 38. 38이겠지? 네, 그 라이트가 너무 멋있다. 그렇죠. 어쨌거나 고전적인 게 저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봤죠? 현대 자동차 홍보팀 보셨죠? 이걸 해야 돼요. BMW가 2000년 초반에 영화에다가 차 제공해줘가지고 그 수확을 지금 거두고 있잖아. 우리도 현대차를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세계적인 영화에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영화에서는 막 그 차들이 막 계단도 내려오고 막 점프도 네. 하고 하는데 끝까지 쫓아가. 현실은 뭐다? 점프 한 번에 하차 작살난다. 못 따라가. 그래서 보면은 왜 점프 전에 차하고 점프 후에 차가 다른 차다. 여러분 그거 알고 보셔야 돼요. 그 영화 보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그거보다 더 한 10년 20년 전에 그 로저 무어 시절에 로저 무어 시절에 007이 있었어. 에스톤 마틴. 에스톤 마틴은 또 그전일걸? 로저 무어 시절에는 뭐가 있냐면 왜 푸조들 조그만 푸조들 있잖아. 그래서 막 추격하다가 뭐 하다가 차가 반이 딱 잘려. 근데 FF잖아. 그 반만 타고 가잖아. 그 사람들. 그거 본 적 있어요? 그거는 기억이. 못 봤죠? 네. 가만 생각해보면 뭔지 알아? 야, 뒤에 기름총 있는데? 기름을 어디서 주던지. 그렇게.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영화를 내비둬. 영화는 홍보예요.
예, 영화에 나오는 자동차도 다 홍보고, 그러니까 영화의 모습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영화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 이미지를 가지고 광고도 따왔잖아요. 아, 나는 저기 MBTI가 T형이라 그런지 난 그거 이해가 안 가. 아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영화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리냐는 거지. 영화는 영화일 뿐이에요, 여러분. 영화로 봐야지. 그걸 자꾸 현실에 이렇게 매치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런 류를 하나 더 얘기하자면 좀 위험한 얘기인데, 유튜브가 구글 거래가지고 내가 좀 예민하긴 한데, 옛날에 보면 왜 미국 영화에 보면 왜 미국제 무기들이 나와가지고 막 활약을 떠치는 영화들 나왔잖아. 80년대 그게 유행했거든? 나 중학교 때쯤? 난 그때 무슨 생각인 줄 알아요? 미국애들 영화에서 미국 무기 광고하네. 난 진짜 그 생각을 했어요. 저거 작동할지 안 할지 모를 것 같은데. 실제로 전쟁해보니까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영화를 토대로 무기를 사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진짜 전쟁 나서 눌러보기 전까지는 누구도 몰라, 지금. 무기를 맨날 확인해보진 않잖아요. 그쵸. 너무 비싸서 확인해볼 수가 없잖아, 그리고, 그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탱크 같은 건 확인해봤죠, 지금. 이것들이 뭐 고장 많고 그런 거 맞잖아, 지금. 네, 그리고 트렁크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이것도? 여기도 알루미늄인데? 야, BMW 알루미늄의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지금? 트렁크는 입구는 좁고 깊이는 깊어요. 왜 그런지 알겠죠? 예, 바디강성을 높이려면 이거 이외엔 방법이 없죠, 이제. 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씨, 트렁크가 왜 이렇게 입구가 좁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차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C필러를 뒤로 길게 빼가지고 결국은 앞뒤 바디를, 구조물을 만들 때 앞뒤를 크, 세게 잡아줄 수 있잖아. 아니면 옛날 같으면 여기만 잡고 이게 달랑 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뒷선반을 한번 볼까? 여기 봐요. 뒷선반도 지금 여기가 지금 구조물들이 여기 쫙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를 너무 무시하면 안 돼. 아, 나는 그런 거 있더라. 요즘 보니까 왜. 막 자동차학과 교수님이라고 나와가지고 막 차 설계자들을 막 까고 이러는데, 야, 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우리 사회는 왜 교수, 프로페서라는 직함을 달면은 뭐 만능인 줄 알잖아요. 그거 아니잖아, 사실은. 어? 자기 분야, 교수가 될 때는 한 분야만 연구해서 그것만 얘기해야지. 나와가지고 막 엉뚱한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교수님이 까는 건 좀 나은데, 정규사 사장님이 까는 건 좀 그것 좀 너무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지? 차 만든 사람은 그 이상의 훨씬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비용이나, 그지? 충돌 안전도, 일반인이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죠. 근데 그건 있다. 어, 잠깐만. 아, 이게 전동 트렁크라서 이게. 네. 그러니까 난 이게 왜가 불편한가 하면은, 메르세데스 벤츠는 이 방식인데도 수동은 수동대로 유야감이 없고 자동은 자동대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BMW는 그게 안 되잖아, 지금. 네, 해보면. 그죠? 이거 너무 이질감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발은 이건 돼가지고. 아, 이게 돼요? 다치는 것도 되더라고요. 주인만 말대로? 아니요, 키를 들고. 아, 키를 들어야 돼요? 키가 안에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BMW는 어지간하면 자동으로 쓰란 얘기잖아. 네. 어? 그렇네. 자동으로 써야겠다. 소리 다 새까매졌어, 지금. 세차라고 하는데 잠깐 네. 비가 와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예, 세차 안 하신 거를 지금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차 했는데도 얼마 안 타는데 이 정도면은 귀가 진짜 빨리 까매지는 편인데? 그게 아니라 고속도 비가 오니까 며칠 이게 좀 쌓였던 먼지랑 소리. 그렇죠. 지금 연막하시면 많이 부러져 있는 상태예요. 자, 이거 OCD지니까 뒷좌석을 먼저 봅시다. 야, 그런데 이거 이게 아까 M 패키지라 그랬잖아요. 네. M 스포츠? 네. M 스포츠 플러스가 아니어도 이렇게 가죽이 다 들어가나요? 모르겠어요. 그 어쨌거나 이 옵션에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돼 있다는 얘기잖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BMW는 이거지. 인디오도 받지 않겠어. 우리는 그냥 빵빵 찍어내겠어. 이런 뜻이죠. 가죽이 힘이 낮은 거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아, 그렇죠. 네. 이것도 사실 원래 독일에서는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냥 들여올 때 우리나라 딜러가 정한 거지, 이거는. 왜냐하면 한국의 판매상을 알아요. 한국에서 이 정도는 대합파이에요. 이 정도 급에는. 한국에서 이 정도 차를 사는데 헝겊시티를 주문하는 미친놈이 있진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독일이 있단 말이야. 일본에도 있어. 우리나라에만 없어. 우리나라에 이거 헝겊시티를 못 사.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 7시즌에는 헝겊시티가 있어. 최신형급의 전기세븐이, 전기세븐이라고 내가 부르거든? 전기세븐에는 헝겊시티가 있다? 참, 왜 아이러니지? 어, 뒷좌석은 되게 편해요. 등받이가 약간 서 있어. 약간. 왜냐하면은, 아유, 잠자기엔 조금 서 있어요, 등받이가. 이거 예민한 거야, 사실 이거. 네. 솔직히 결혼했어요? 네, 했습니다. 부인한테 지켜 살아요? 큰 소리 치고 살아요? 네, 잡혀 살고 있어요. 잡혀 살고 있어요? 네. 불만이 없었어요, 뒤에서? 아니, 앞에만 타기 때문에. 예. 아, 집사람이? 네. 애기는?
얘기는 없어요. 아직 없어서 정말 네. 다행이에요. 예. 네. 예, 얘기가 있었으면 뒤에 탈 수도 있었잖아. 그래서 오히려 큰 것 같아가지고 차가 조금. 아, 지금 현재로서는. 네. 어, 차는 큰 거는 맞는데 지금 뒷좌석에 앉아보니까 천장은 역시 크지 않아. 그러니까 아, 이게 밖에서 실루엣이 나눠지니까 의외로 답답하네. 뒤에서 봤을 때. 다른 차들하고 달리 뒷시트가 별로 높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헤드룸도 되게 높잖아, 많잖아, 지금. 색깔은, 이거 색깔도 이거 하나, 이거 고를 수 네. 있어요? 아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밤색밖에, 이, 아, 이거. 검은색? 검은색 아니면 이거란 얘기죠? 네. 역시 독일 사람들은 소심해, 그지? 근데 이게 할 거면은 다 네. 전체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색깔이 나눠지는 느낌이 조금 하다만 느낌. 독일 차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아, 예. 그 정도 완벽하게 되려면은 이태리 차나 영국 차를 사야 돼요. 아, 그렇지. 여기 이런 거 얘기하는구나, 네, 지금. 이 두 개를 할 거면 아예 검은색으로 하면 되는데. 예. 예. 그것도 또 만드는 사람들은 다 고충이 있어요. 이거를 다 따라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문제가 있고. 그래도 이게 뭐야. 그래도 우드 그레인이 들어가긴 들어갔잖아요. 근데 너무 비니어라가지고 너무 얇고 그 무게감이 없는 느낌이라서 좀 아쉽긴 한데. 뭐. 예. 요즘에 뭐 벌목금지 이런 조약들도. 아, 벌목금지 조약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나무를 함부로. 이제 가구도 쓰고 악기도 쓰고 이러니까 그렇죠. 지금 악기도 조나무를 구하기 힘들어서 뭐 그런 건 이해는 되는데 예. 조금 아쉽죠. 변명이 아닐까. 근데 국제적으로 그게 법에 다 있다고 하더라고. 사이트 수출 그래요? 예. 자, 신뢰해 봅시다. 야, 이거 진짜다. 이거 잠깐만, 이게 스티어링 휠이 스포츠카인데? 이게 스포츠 예. 패키지가 아닌 걸로 알고 그러니까 스테링이 원래 이거예요? 아니,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M 핸들로 나오는데 이거는 순정 핸들 그냥. 근데 이것도 거의 스포츠카 핸들 느낌 나는데 여기서 더 M, 그러니까 얍삽한 M이 됐다는 얘기죠 지금은. 이게 조금 좁아지고. 그렇죠. 동그란 거 들어간 네. 거. 이것도 뭐 멋진데요. 어, BMW는 진짜 그거 있잖아. 왜 언제 어디서 어느 차를 타도 내가 BMW 탔다는 거 이제 알 수 있지. 어, 그 공조기는 이제 여기가 수동 같은. 액정식이야. 그죠? 그나마 지금 여기까지는 좀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BMW의. 그렇죠. 여기 온도 조절기나 이런 게 다 제 위치에 있으니까. 오디오도 제 위치에 있고. 근데 이거는 꼭 이래야 될까? 실내등을 이렇게 물결 같은 거 넣어야 될까? 나는 좀 보수적인 사람인가 봐. 나 이런 게 왜 이렇게 거슬리지? 이거 그냥 옛날처럼 그냥 깨끗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와,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막 물결을 넣으려고 그러더라고. 깨알같이 뭐, M자랑은 깨알같이 들어가네,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요, 저한테는? 진짜 M은 이럴 이유가 없잖아. 그죠? 이게 유사 M들이 자꾸 이런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말하는 진짜 M은 요즘 나오는 뭐 M8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M1 얘기하는 거야, M1. 1980년에 데뷔한 M1하고, 1986년에 데뷔한 M3. 난 요거 두 개만 M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다른 거는 M이 아니야. 뭐, 그 사이에 뭐, 236 M3, 뭐, 234 M5 다 있잖아, 그지? 난 그거 다 M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걔들은 다 M이고, 진짜 M은. M은 왜냐하면, 모터스포츠를 하려고 만든 차가 M이어야 되는 건데, 그 두 대밖에는 모터스포츠에 쓴 차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두 대 모터스포츠에 쓰고, 다른 거는 모터스포츠에 쓰지도 않으면서, 자꾸 M 이름만 팔아먹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80년대에다가 했던 거를, 헤리티지를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게 BMW예요. 그러면 또 우리 현대도 어디 나가서 뭔가 하나 해야겠구나. 그죠? 어디, 그런 거 있잖아. 세계에 있는 상호차 경주를 딱 찾아보면은, 어디 무주공산이 하나 있어. 어? 거기 얼른 가서 딱 나가서 우승하고, 그거 써먹으면 돼요. 포르쉐는 심지어 70년대에 하던 레이스 헤리티지 지금 쓰는 거고, BMW는 80년대 이후로 뭐 진짜 레이스카 만든 적 있어? 별로 없잖아. 레이스는 물론 별도지. 뭐, 지포 같은 것도 있긴, 지포가 있는데 양산형이 아니라 왜, 그 V8 엔진 얹은 G4의 레이스카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판매한 시판차는 아니었잖아요. 네, 시판차를 베이스로 레이스한 거는 그런 경우 80년대밖에 없거든. 네, 괜찮아. 이렇게 뚱뚱이로 어떻게 시합을 하겠어. 하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시합을 하려고 산 게 아니야. 아닌데? 길에서 시합하는 분들 계시던데. 길에서 시합 이상하게 BMW들이 길에서 시합을 많이 하더라. 저는 연비로 탑니다. 아, 그래요? 네, 예. 했는데 230km에 그 24.4km. 예. 아, 24.1리터로 24.4km를 탔다고? 예, 나오더라고요. 고속도로 한 번도 안 밟고 들어와. 진짜, 야, 이 사람 연비 레이서네. 예. BMW는 레이서를 기르는 차가 맞아. 이 정도 하고 한번 시승을 가보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잠깐만, 나 이거 시동 켜지면 시트가 앞으로 쭉 갈 줄 알았거든? 아, 그게. 예. 네. 왜 안 가요? 이것만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래요? 원래는. 이지 액세스가? 예, 네, 그거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뭐 벨트 매면은 조여지고 이런 잠깐만. 거 있고. 잠깐만. 방금 전에 지가 뒤로 가던데? 아, 그래요? 나 안 했는데? 그럼 벨트 매서 그랬나? 뭐 하여튼 뭐 움직 동작은 어떤 거 그래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막 다 많이 움직이는 거. 이지 액세스라 그래 가지고 왜 스티어링이 막 올라다 내려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되더라고요. 돼요? 예. 네. 그러면 끄면 올라가고. 벤츠 같은 경우에 그거 해놓으면은 네. 나중에 이제 고장 나 거기가. 아. 네. 그래서 꺼놓는 게 좋겠죠? 예. 네. 근데 뭐 그 옵션을 끄고 안 끄고의 선택이 없는 것 같아요. 있지 않을까? 아, 그래요? 여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저 설정을 다 들여봤는데. 예. 한번. 그게 자체가... 자꾸 고장나서 와요, 차들이. 아, 네. 설정은 예. 저는 못 봤습니다. 궁금한 지 가게 가봅시다. 살살 움직일 때는 영락없는 사기통 지지름이 나네. 예. 근데 뭐. 아, 그게 뭐 이상할 건 없잖아요. 엔진음이 나는 건데. 아니, 그, 일부러 차 시끄럽게 하려고 배기 튜닝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아, 저는 네. 좀 시끄러운 게 싫어가지고. 그죠? 네. 그거에 비하면 이건 지금 네, 그렇게 시끄럽다고 네. 할 순 없지. 진동은 뭐 거의 없네요. 근데 확실히 연식이 되니까 조금 네. 이제 동차 중 뭐 네. 다른 것들 타보니까 한 네. 확실히 적더라고요. 소음, 아, 그렇지. 네. 신차일수록 소음하고 네, 진동이 네. 작다는 얘기죠. 네, 네. 디젤이 시간 지나면은 자꾸 늘어나는 거는 맞으니까. 네. 근데 그에 비해서도 충분히 뭐 그렇죠. 납득 가능한 정도죠. 지바지 3 시리즈는 G20인가 그럴 건데. 예, 네. 그게 우연인지 그거는 차가 되게 단단했거든. 너무 딱딱했거든. 네. 근데 이거는 또 OCGG는 그렇게 딱딱하지 않네요, 서스펜션 세팅이. 이게 그 트림은 M 스포츠 네. 뭐 플러스 패키지인데 네. 이게 2월식이고 똑같은 연도 6월부터 뭐 M 네.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고 아, 더 달라져요? 네, 그렇다고는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내가 생각했던 네. 지금 이게 M 스포츠 패키지였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치고 지금 서스펜션이 너무 부드러워서 네. 지금 내가 그러니까 옵션이 그거는 그냥 일반 럭셔리랑 똑같은 동일 그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 네. 제가 네. 알기로는 네. 이제 네. 6개월 그 후에는 네. 딱딱해진다는 예, 얘기죠? 예, 그렇다고 알고 그렇네요. 엠서스 적용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19인치 휠을 끼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딱딱한 승차감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똑같은 생각을 했구나 BMW도 야, 이거 M스포츠 치고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야? 이러고는 좀 이따 딱딱한 걸로 바꿨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고 뭐 핸들도 좀 바뀌고 막 할 거면 뭐 다 하던가 아니면 예. 뭐 좀 그래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원래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조금씩 바꾸면서 다음 해를 노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네, 그죠. 네, 다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 그러면, 어? 2000, 예를 들어서 이게 2017년식용? 18년형이잖아. 네. 19년형이라 그래가지고 왜 조금 바꿔가지고 내놓고, 네, 네, 네. 20년형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바꿔가지고 내놓잖아요. 근데 또 어떤 건 또 빠지고, 여기 그렇죠. 또 빠지고, 그렇죠. 없던 건 또. 결국은 네. 값은 안 올리면서 구성만 조금씩 바꿔가지고, 네, 네, 네. 차 사는 사람들을 홀리는 거지. 근본은 어디 가지 않잖아요. 그쵸. 나는 차 살 때 그런 걸 안 보거든. 그게 맞죠. 그 기계식이 조금 더 유지보수나. 예, 뭐 나는 그래서 그런 뭐, 네. 모델 이어마다 뭐, 옵션이 뭐가 들어가고 빠지고 난 이걸 진짜 안 봐요. 네.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런 게 근데 고장도 잘 나고. 그런 동호회 가보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에. 그래서 2018년식을 사서 19년형 옵션을 또 자기 돈 들여서 다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아, 그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데 네. 그게 또 전부인 사람도 있어요. 네. 놀랍죠, 그거 정말. 아, 근데 움직임이 되게 가볍게 느껴지네요. 이 차가요? 예. 이거. 예. 아, 그렇죠. 사실은 뭐 롤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아. 근데 이게 핸들 실감이 네. 이게 MDPS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를 가끔씩 차 없을 때 끄거든요. 네. 이걸 끄면은 조금 뭔가 이질감이 네. 덜 빠지더라고요. 아, 커 봐요. 다 완전 끄면 아, ESP를 완전히 끈다는 얘기. 뭘 아니요, 끄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 그러니까 감지 아, 안전 보조 장치를 네. 끈다는 얘기죠. 어, 그런데 나중에 더 좋은데? 예, 네, 저도 이게 뭔가 네. 더 사실적인 살짝 무거워졌는데 그리고 네. 스티링도 사실 더 사실적인 느낌이 좀 손에 오더라고. 네. 내가 옛날에 네. 지인을 운전 가르쳐 준 적이, 개인적으로 운전 가르쳐 준 적이 있거든요. 네네. 가면서 봐봐. 막 이거 했어, 길에서. 네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헤어져가지고 한 몇 개월 있다 만났는데, 저 이거 하다 사고 났잖아요. 아, 따라할 걸 따라해. 네. 제가 지금은 사실은 뭐 지금 30, 40km잖아요. 네, 그죠. 내가 이제 빠른 상태에서 보여주거든요. 아, 그러면. 네. 아, 백진이 다 안 해, 진짜. 네. 내가 생각해도. 이게 8단, 이거 아직까지도 8단 ZF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야, 이게, 나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사실은 지금까지는 변속기가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좋다는 주의였거든? 근데,
야, 이거 변속 너무 자주 하네. 제가 불편한 부분이 딱 그 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100이 넘어가면 또 괜찮고 100 정도에선 괜찮고 네. 그리고 뭐 저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 치는데 네. 그 고속화차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전용 차로나 아니면 네. 고속도로가 조금 차가 있을 때 네. 한 75에서 85 사이에서 이제 한 80 정도에서 그 스로틀을 떼면 네. 이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1000에 걸리면서 네. 그 이제 다운시프트 되니까 네. 살짝 밟아서 한 80 조금 넘어가고 앞차가 가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또 다시 속도를 줄여야 될 때 하면은 네. 이게 얘가 계속 반복적으로 변속기 시프트 올려놨다 시프트 거기 다 변속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75에서 85 그 부분이 조금 아 이게 계속 그렇죠. 이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 너무 변속이 잦아가지고 100을 넘어가면 100 정도에서는 그냥 뭐 계속 계속 이제 8단으로 갈 수 있겠죠? 물론 이거를 레버를 당겨서 안으로 시퀀서를 그걸 쓰면 하면 괜찮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출력을 써가면서 그렇죠. 할 출신에서는 할 필요가 없으니까 딱 이게 느낌이 어떤가 하면은 바디 강성은 되게 높은데 서스는 부드러운 느낌이야. 난 좀 놀랐어요. 나는 G바디 5시리즈가 이렇게 부드러운 스프링하고 댐퍼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범프가 조금 앞에 이렇게 있으면은 네. 이게 조금 따라오는데 생각보다는 저속에서는 전 너무 딱딱해가지고 아직도. 딱딱해요 이게? 아 저는 예 저 근데 이제는 적응됐는데 예 그럼 아 이전에 못 탔어요 그러면 이전에는 좀 그 공백이 있었는데 소렌토 네. 아 그러니까 구형 소렌토를 한 꽤 네. 오래 탔거든요. 그 전에는 스파크 탔었고 아 예 한 예 한,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가지고 딱딱하다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몇 개월 후에 서스펜션이 더 그죠. 단단해지는 후기형이 예. 나왔다는데 그건 쳐다도 보면 안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이게 그러면서도 물론 이게 요철 반응이 그 네. 저기 고속도로에서 예, 썩 아 이게 좋지 않죠. 예, 그게 그 이건 아닌데 예, 예, 예. 오는 그 땡땡땡 예.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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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가 땡. 예, 좀 있어. 그게 어, 나중에 힘들더라고요. 지금 피해가고. 아니 그런 사람이 왜 19인치 느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래 19인치 네. 지금 셋으로 된 걸 사가지고 네. 그 디스크도 19인치라 아, 아 디스크가 문제구나. 아, 디스크 네가 문제야. 캘리퍼도 그러니까 맞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또 그렇다고 이걸 지금 순정화하려면 은 그죠. 다시 사야 되는 네. 상황이 되잖아. 이게 지금 뭐 어디 맞교환할 사람 없을까? 아 근데 뭐 차 상체로만 보면은 아직도 아직 뭐 이걸 속썩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을 알겠어. 굳이 그거를 바꾸거나 싶지는 않단 말이야, 네. 그죠? 근데 이게 19에 앞이 이사오니까 당연히 이게 스티어링 반응이 썩 좋을 리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면이 좋은데 가면 상관없지만 이게 노면 나쁜데 가면 영향을 좀 받을 거라는 네. 뜻이지. 포장이 잘 된 데만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거는 공조기는 아 공조기 그렇죠. 숫자가 액정으로 표시되니까 숫자가 조작하면 살짝 커져. 어 그러네요. 어 그 살짝 그, 작아도 다시 커져. 그런 디테일은 저도 인지 못했는데. 어, 저, 아니 내가 어 했던 게 그거거든. 숫자가 아, 변해가지고 크기가 변해가지고 어 했어요 내가.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터치로 다 열선도 네. 되고 쿨링도 되고 네. 네, 원으로 꾹 누르면 한 번에 꺼지고. 그렇죠. 네. 메뉴는 오디오 아 이쪽 아 공조기 메뉴가 여기 또 상세하게 또 떠서 또 할 수 있고 네. 메뉴 꺼지지 않고 여기 바람 세게 정할 수 좌우 네. 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디오는 서있을 때 라디오 한번 들어볼까? 아 그거 들어볼까요? 제가 저작권 없는 걸 저작권 상관없는 거 아, 하나 진짜요? 제가 준비해온 거 있습니다. 사람 준비성이 대단하네. 네, 이거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해가지고 네. 네, 네. 와이프가 엄청 좋아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네, 들어보시죠.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볼륨 위치가 이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네, 볼륨이 회사마다 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잠시만요. 네. 처음부터 다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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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왜 저작권이 없죠? 들어보시면 압니다. 네. 아, 오디오 좋다.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본인이 불렀어요? 예, 네, 제가 그 예. 예. 어, 노래도 잘하시네. 기타 악기 연주를 하고 아, 제가 기타도 잘했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한번 더 중독성 있어. 한번 더 들으려고. 예. 나 모르고 들었잖아. 봄이잖아요. 오. 아, 네. 리버브까지 넣었어. 예, 네, 근데 이거는 어쨌거나 이제 네. 제가 뭐 네. 프로페셔널 아니라서 믹스 네. 마스터는 안 돼 있고, 네. 뭐 제가 뭐 테스트할 음악을 잠깐 틀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냥 지금 블루투스죠. 예, 네, 그 블루투스죠. 네. 근데 저 그냥 플랫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EQ 다 그냥 기본 값인데. 그렇죠. 예. 네. 아니 내가 좋아하는 노래 딱 틀어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건 이제 어차피 잘라서 나갈 거기 때문에 다는 못 나가고 우리가 네. 들어봅시다. 근데 이게 어쨌거나 이 사람의 이 앨범이 사운드적으로는 네. 되게 좋다고 느껴져서. 아 그래요? 네. 저도 집에서 이 음반을 자주 듣거든요. 네. 이 음반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압축이 너무 심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컴프레서를 너무 많이 걸었어. 아, 그죠. 녹음 당시에 포장을 엄청 많이 했죠. 예, 예. 그리고 이게 멀티 한 번에 녹음한 게 아니라 세션을 여러 개 가지고 그죠, 했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래서 음이 좀 압축된 느낌이 드는데 네. 지금 요 차의 음은 내 기준에는 약간 입자감이 느껴져. 음에 아, 그러니까 음이 네. 좀 더 매끄럽고 쏙 빠졌으면 좋겠는데 네. 약간 입자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네. 그냥 볼륨도 생각보다 그 레인지 안에서 크지도 않고. 아 맞아요. 예. 근데 그리고 자극이 없으면서 네, 자극은 없죠. 선명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가끔 심심해서 네. EQ를 이제 하이랑 베이스를 좀 베이스를 조금 더 주고 네. 하이도 올리니까 볼륨 네. 자체가 커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니, 들을 때도 내가 볼 때는 밸런스는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네. 괜히 그렇게 건드릴 필요는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본값으로도 듣고 뭐 이렇게 예,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뭐 특별한 자극이 없고 네. 근데 이제 내가 욕심을 내서 그런 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에 있는 동급 차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그러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 지금. 아 이게 이게 예 아, 이게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차들이 조금 이게 뭐 양념을 많이 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입자감이 이런 게 너무 오 너무 막 세련되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고음을 너무 강조하는 차들이 많지 요즘은. 그죠 그죠. 네. 그래, 그래놓고는 막 고음이 쨍쨍하는데 아 해상도가 좋아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아니 전혀 그건 해상도 좋은 건 그게 아니에요. 해상도는 모든 주파수가 다 번짐이 없이 나와야지 해상도가 좋은 거지. 요거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다시 한번 넣을게요. 지금 저기 뭔가 조작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기본 값으로. 아 그래요? 네. 중고음 쪽에 약간 무른 느낌이 있긴 있는데 네. 약간 이 약간 퍼지는 느낌은 살짝 있는데 네. 그걸 아주 기분 좋게 만들어놨어. 이게 근데 제일 이 당시 이 연식 2월에서는 네. 뭐 사람들이 신하는 게 이게 하이파이 라우드라고 네. 그냥 네. 뭐 하만카돈 이런 브랜드가 네. 없이 그냥 네. 하이파이 라우드 네. 스피커 네. 이렇게만 했는데 네. 이게 사람들이 다 별로다 뭐 그러면서 이때 네. 시기를 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왠지 알아요. 나 이제 나가 지금 살면서 보니까 BMW 타시는 분들은 고음이 다 쨍쨍한 오디오만 좋아하더라고. 안 그러면 다시 나쁘대. 그렇지 않아요. 네, 저는 사실 기타를 취미로 좀 오래 쳐가지고 네. 뭐 고등학교 때부터 치는데 어느 순간은 고음을 안 듣게 되더라고요. 기타가 고음에 그 많으니까. 기타가 사실은 네. 그 재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고음 중에서도 기타는 현을 딱 뜨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타는 뜬 음이 그러니까 오디오 시스템이 그 해상도가 높지 않으면은 기타의 그 뜯는 음을 정확히 재생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는 하이가 깎인 트래블이 깎인 음악을 좀 더 듣게 그래요? 되고 예, 그리고 뭐 사운드를 제가 뭐 악기를 칠 때도 조금 기타를 쳐도 트래블 뭐 미드 베이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 예. 그러면은 베이스랑 미드를 조금 더 주고 트래블 좀 깎게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결국은 고음이 너무 자극적인 게 피곤해. 처음에는 좋게 느껴지는데 맞아 계속 들으면 피곤하다는 네, 얘기고 네. 사실은 고음을 강조하지 않아도 해상도가 좋은 오디오는 충분히 음악을 들을만해요. 네. 지금 우리 하는 대화에 날카로운 고음이 어디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네. 그죠? 그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아까 여기 몇 번 그랬는데 저 속으로 가다가 다운시프트가 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자기 혼자 흑불불불불해가지고 네, 네. 아 이거 불편하네. 그래서 컴포트 플러스가 네. 있는데 2단으로 하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이건 지금 뭐예요? 그 아, 1단이고 예 이건 2단 출발. 아 컴포트가 또 2단이 있어? 플러스로 돼 있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예. 스탠다드가 있고 예, 이게 1단이고 아까 이게 스탠다드였어요? 예. 아 그러면 컴포트 안에도 지금 스탠다드가 있고 플러스가 있다고 예. 세분화했다는 얘기죠? 예. 아 그러면 다음 세대가 되면 이제 컴포트도 3단계가 되겠구나 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 자, 스포츠도 인디비주얼 뭐 스탠다드가 플러스, 있고 예. 플러스가 있고 그 차이는 조금 모르겠네. 인디비주얼은 내가 구성하게 다름이니까 예, 그렇죠. 현재 두 개가 있는 예, 거죠. 예. 그 다음에 에코프로는 에코프로도 두 개가 있어. 속도 제한을 다르게 해주더라고요. 플러스 하면은 80 언더. 야, 근데 이거는 서서 해야지 달리면서 하면은 이 설정 말이에요. 네. 인디비주얼 설정. 네. 좀 위험해 보여. 미리 셋을 정해놓고 그렇죠. 설정 그 저장값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는가? 저도 뭐 굳이 예, 그냥 컴포트로만 있습니다. 네. 시내에서 지금 우리 컴포트죠? 예. 컴포트 플러스로 오면은 2단으로 알고 있어요. 2단 출발. 2단 출발이 되고 예, 예. 스탠다드로 오면은 1단 출발. 1단 출발이고 예. 아 그럼 컴포트 플러스가 벤츠의 세팅 변속기 세팅이겠구나. 이걸로 한번 가봅시다. 네, 이게 섰을 때도 좀
다시 재출발할 때도 편하고 네. 변속을 덜 하는 것 네. 같아. 네. 그리고 느낌상 출력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제 기분이 뭐 연료 예, 값을 예. 조금 낮춘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연비가 또 그렇게 좋다면서요? 아까 오늘 네. 지금 서울에서 여기 오셨잖아요. 제가 강변북로 합정역에서 타고 예. 타자마자 이제 초계를 누르고 여기 톨게이트 빠져나와가지고 그 첫 신호까지 딱 재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 휴게소 빼고는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밟았거든요. 되게 이제 연비 주행을 한번 해봤는데 처음부터 트립으로 230km에 한 2시간 반 정도 운전하고 24.3 나오더라고요. 리터당. 깜짝 놀랐어요, 저 처음 해봤는데. 잠깐만, 1리터로 24.3km를 갔다고요? 네, 여기 값이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4리터로 100km를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그죠. 아니, 이 큰 차가. 아, 신기하더라고요. 시끄러지를 끼고, 네. 이 큰 브레이크를 달았는데. 네. 네. 근데 연비주행을 오늘 네. 그 감독님 만나러 오니까, 네. 저도 궁금해서 네. 한번 이제 영혼을 담아서 연비주행을 네. 했습니다.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밟았어요. 그렇네요. 네. 연비가 엄청나네요, 정말. 그죠, 그죠. 네. 그니까 시내 주행이 준대도 고속도로 한번 달리면은 그 복합 연비 수가 엄청 올라가요. 네. 아니 우리 뒤에 그 F120, 120D 오늘 오는데 얼마 나왔어요? 15만 나왔습니다. 이상하네. 그 차가 왜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16인치 이래. 더 가볍고 그지? 같은 엔진인데. 달리는 차니까 그게 오히려. 달렸습니다. 예, 이게 발컨의 중요성을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사운드 듣기로는 그냥 뭐 저작권 떠나서 네. 저는 이런 효과음들이 이게 다이나믹이 또 있고 이 앨범에 네. 그래서 좋아하실 거예요. 당연히 아시는 앨범인데 네. 어 이거 서브포 달렸는데? 아 그래요? 네. 내리는 서브포가 네. 없이는 이 저음이 날 수가 없지. 네, 이 앨범 자체가 네. 워낙 명반이라서 이 네. 사운드적으로는 저는 아, 지금 이게... 굉장히 낮은 저음이 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유튜브로는 못 들을 거야. 네 그죠. 그래서 네. 아 차에서도 충분히 만족감을 주는구나. 내가 욕심 안 부리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서브포가 저 뒤에서 나오고 있어. 아 그래. BMW라는 회사는 사실 BMW만 그런 게 아니라 독일 회사들은 차급에 따라서 오디오를 정확히 세팅했다 그랬잖아요. 더 틀면 안 돼요. 더 틀면은 우리가 영상을 못 찍어. 아 근데 이 지금 낮은 점이 차에서 올시즌에서 나기는 아 힘들. 좀 아니 나기. 기대하지 않았던 점이 난다니까 아, 지금 그래요? 이거 오디오 지금 굉장히 심혈인 이유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만드는 사람은 사실 이렇잖아요. 낮은 대역부터 높은 대역을 다 내고 싶은 건데 그 대역을 굉장히 넓혀놨어요 이 차가 지금. 그리고 주파수 대역이 넓어지면 우리 생각에는 왜 저음이 저 밑에 주파수까지 난다거나 고음이 아주 높은 주파수까지 나면은 고음이 더 떨어질 것 같잖아. 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아이, 근데 그게 아니야. 뭐 중국산이고 뭐 어쩌고 뭐. 아니 세상에 요즘 네. 중국산 아닌 게 있어요? 그죠, 그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네, 뭐 저도 어련히 석박사들이 네. 얼마나 노력을 하고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 지금 이 나 오시즌에서 기대하지 못한 저음 해상도가 나서 깜짝 놀랐는데. 아, 기본값인데 뭐. 네. 저음 근데 볼륨 자체는 큰 것 같진 않아요. 요즘 아, 음량이요? 예. 네. 그래도 아, 그거야 뭐 네. 음량은 정확히 나름이지. 그거는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그거 생각난다. 어떤 분들은 왜 집에 앰프를 바꿨는데 전에 볼륨 올려 10시에서 나던 음량이 9시에서 나면은 어우 앰프가 힘이 세졌어 이러는데 그건 힘이 센 게 아니야. 게인이 높아진 거야. 그죠, 게인이. 개인값이, 개인값이. 그건 게인이 높. 힘은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은 그죠. 저음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딱 한 번 울릴 걸 한 번에 네. 울려야 그게 힘이 쓰는 거지. 네. 힘 약한 거는 벌벌벌벌 이게 네. 힘이 약한 거죠. 그거 오해가 너무 많은데 이건 지금 완벽한데 주파수 대역을 위아래로 넓히면은 저음이 더 강하게 나는 게 아니라 더 깔끔하게 나는 거죠. 네. 아, 나 이제 차두님이 말한 그 충격 뭔지 알 것 같아. 네. 이게 네. 서스는 부드러운데 네. 이 요철 있잖아요. 네. 밟으니까 근데 생으로 들어오는 아 느낌이. 불편하다. 네. 그렇다. 네. 이게 뭔 얘기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요게. 뭐, 부서질 것 같고, 막. 아유, 그래. 정확하게 미안했는데. 네. 그 말을 내 입에서 나오기도 네. 그렇잖아? 근데 부서지진 않겠지만, 이게. 네. 탱, 탱, 이게 있는데. 이게 벤츠랑 달라. 예. 네. 그게 좀, 저는 힘들어요. 예, 네. 요게 지금 벤츠랑 달라요. 벤츠는 이런 경우에 조금 부드럽게 들어온다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네. 근데 BMW가 항상 왜 스포츠 세단을 표방하기 때문에 좀 이런 느낌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요거 좀, 그렇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더 천천히. 아, 예. 그 느낌이 딱 싫어서 예. 불안하니까 그죠? 그 불안하지도 않는데 이제 어쨌거나 지나가면 딱 차반은 주는데 예. 땡땡거리니까 예. 그 이게 뭘 해야 될까 되게 뭔가 그게 저것도 관계가 거. 있는 게 앞쪽이 다 알루미늄 바디잖아요. 네. 그거하고도 관련이 있어. 철들은 진동이 들어오면 조금 떨림이 둔탁하게 예. 그냥 예. 들어오는데 알루미늄들이 선명해져 이 진동이 예. 맞습니다.
오늘 파도 왜 이러죠? 어, 좋은데요? 예, 오늘 파도 센데요? 예. 뭐, 크진 않는데, 그게 예, 뭔가. 예. 볼만한데요, 그래도 예. 파도가? 저희 강원도 바다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아, 아니, 근데 운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전 그냥 예. 뭐, 일이 이제, 예. 뭐, 이제 지금 현역은 아니고, 네. 현재는 가르치는, 예. 운동을 가르치는 어떤, 있어요. 어떤 종목인가요? 예, 복싱 가르치고 킥박싱. 박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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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직업군의 네. 분들을 만나보고 있죠. 뭐 사실 뭐 지금 박싱 이런 거면은 네. 사실 저하고는 진짜 극과기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래도 일이니까 그냥. 아이고 일이라도 그래도 예, 좋죠. 근데 나는 박싱 하면 박스 하면 생각나는 하나밖에 없어. 맞죠, 맞죠. 호흡을 써야 되면 예, 돼서, 예. 그러니까 호흡을 늘어지게 안 쓰고 탁 예. 타이트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아, 그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 아, 숨을 일신 예. 말고. 그러니까 주먹을 내쉬는 순간에 네. 호흡을 이게 아니라 아, 이렇게 배심으로 예.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호흡을 리듬을 만들어도 주먹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흡법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네. 아, 왜 보세요? 아, 그냥 이게 또 이게 보는 시각들이 다 다양하니까 그렇죠. 그런 게 신기한 거지. 이게 지바디는 사실 BMW 최신 지금은 신형이 다시 나왔지만 네네. 그래도 얼마 전까지 최신형이었잖아요. 네네.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 네. 근데 지금 이게 스티어링 느낌이나 아까 그 진동이나 어떤 모든 느낌이 네. 왜 약간 느슨해진 느낌이 들지? 제가 이게 동차량 네. 그 키로수 낮은 걸 타봤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서스 문제도 있긴 한데 네. 그냥 제가 느낌은 네. 연식이 있어서 조금 헐렁해졌죠. 예, 약간 예, 차가 지금 조금 헐렁해요. 예, 그렇다고 잡소리가 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건 아니야. 예. 이제 뭐 하다가 나중에 뭐 그래서 센터 같은 데 가보면 더 타시라고 그럼요 네, 이거를 네. 뭐 어떻게 네.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바꿔야 되나 생각을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제 차 W203은 네, 어떠냐 네, 이렇게 네. 물어보셨는데 그게 좀 쫄하면 어떡하냐 그럴 수도 있다고 네.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다른 요소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뭐 10대 초반 제 이제 고급차를 타볼 일이 있거나 아니면 네. 보면은 네. 이런 가죽이나 이 네. 나무가 네. 그런 그 벌 문양이라고 예. 하거든요 영어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안 나와요 구하기 그렇죠 악기에도 잘 못 쓰고 막 그럼 무늬목들이 지금은 볼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죠. 뭐 그 통짜로 들어가가지고 색깔도 다 맞추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고급스럽고 그런 거 보니까 확실히 그런 요소도 있고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감독님 영상 보니까 그 본네트 에어덕트 예. 와 그게 진짜 멋있는 거더라고요 아, 네. 아 본네트에 있는 그거요? 에어덕트 공기 빠져나가는 예, 그거 보고 아 이게 그 정도 이제 엔트리 차량이잖아요 벤츠 그렇죠 옛날 차는 그런 거 있는 거 보면은 아 그래도 신경을 많이 썼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벤츠하고 BMW는 옛날부터 작고 좋은 차를 만드는데 집중을 했다는 얘기지 그래도 그러던 회사들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기술이 없는 건 아니야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꾸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가죽 같은 거 보면은 어쨌거나 지금도 짱짱해 보이고 그렇죠 아주 뭐 그 내구성 좋아 보이면서도 맞아요. 나름의 막 주름 잡아놓은 거 그런 거 보면 네. 그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나는 그 BMW 5 시리즈를 80년대부터 국내에 정식 수입되면서부터 타왔잖아요 네. 계속 타봤거든요 네. 야, 이거는 G-Body 5 시리즈는 너무 현대화했다 그러니까 BMW가 제네시스하고 드릴캡에 전복을 해서 만든 느낌이 들어요 이거 눈 감고 타면은 내가 이거 BMW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아 그 정도인가? 예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아, 그렇다고 부드럽다 그랬지 막 출렁거리거나 그러진 않네요 그죠, 네. 예. 근데 가끔은 이제 고속에서 노면이 펌프가 이렇게 바운드가 네. 조금 있으면은 그래도 뒤에가 조금 따라오는 게 조금 있다고 조금 지금 제가 지금 네. 하는 말은 이제 펌프 넘었잖아요 우리가 네, 네. 앞 펌프가 한 번이 아니라 예 네, 이렇게 예, 더 있었어요 예 네, 페이드로 네. 조금씩 따라오는 그렇죠 게 있는데, 나 이게 싫어 네. 나는 딱 한 번 정도에 그쳤으면 네. 좋겠어 그러려면 사실은 댐퍼가 더 딱딱해져야 돼요 근데 뭐 지금도 딱딱하니까 이게 딱 그 요철 반응이 이 정도니까 뭐 이게 다 잘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정도 그러려면은 네. 휠 타이어가 작고 네. 차가 가벼워지면 되지 그리고 스프링이 좀 부드러워도 되거든요 작아지면은 네. 네. 하여튼 이건 지금 크고 무거워져서 생기는 문제예요 다 네. 이거 구입한 지 1년 됐다 그랬잖아요 13개월 정도 13개월 정도 14개월 네. 그리고 아직 자녀가 없고 부인이랑 같이 타고 다닌다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차 바꿔도 되겠다. 가끔 부모님 모시고. 근데 네. 이 차로,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셨는데. 네. 네. 아, 저는 그냥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차로 부모님 모시는데, 부모님 내리는데 너무 이 부모님이랑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외관도 좀 그렇고, 차라리 네. 뭐, 203 C클래스 이런 게 네. 컴팩트 하더라도 내는 게 조금 더 그냥. 더 뭔가 어른이 아, 타기에 아 그렇죠 제 개인적인 괜히 M 스포츠를 해가지고 네, 그런 느낌도 들고 M 스포츠 모양만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네. 네, 좀 나쁘게 말하면 정신없는 애가 살 것 같은 그죠 그죠 네,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이게 싸나운 느낌을 주는 차에서 싸나운 사람이 내리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최단 이거를 되게 이제 천천히 운전을 하려고 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게다가 이게 조금은 2000cc 디젤밖에 안 되긴 하지만 네. 이게 되게 사람을 도전적으로 처음에는 만들어 주는 차더라고요. 아, 왜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속도감도 별로 안 느껴지고. 아, 그렇죠. 처음에는. 맞아요. 그러니까 쭉 밟게 되고 갑자기 그렇죠. 브레이크도 너무 잘 되니까 네. 미리 안 밟고 그냥 푹 눌러 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네. 아, 이거 너무 그런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그래서 되게 그래서 신경을 쓰고 욕심을 버리고 되게 천천히 차려고 신경을 쓰고 있어요. 레이서를 기르는 차 맞네. 네, 되게 뭐 도전적으로 네. 예, 좀 해주는 차. 내 느낌에는 어떻냐면은 좀 더 딱딱해도 될 때는 부드럽다가 오히려 좀 진동을 안 들어도 될 때는 진동을 세게 들어와 또. 맞아. 이거 이런 데 지나가면 지금 가봅시다. 난리 납니다. 아우, 예. 이런 거 아니, 세게 연속으로. 아니 근데 네. 너무 또 그거에 자꾸 그거에만 생각을 네. 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네. 있어요. 네. 이 정도 진동은 다 차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 이렇게 말하면서 일부러 나쁜 놈만 찾아다니는 나는 뭐냐? 사악한 인간이다. 네. 자 컴포트 다시 스탠다드로 네. 가볼게요. 일단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출발이 다른 거죠. 이제 아, 2단 출발이든 그 완전 정차됐을 때 이제 단속이 내려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 아 그래요? 네. 변속을 하나라도 더 줄인다는 얘기죠? 네네네. 2단에서 출발을. 네. 네, 이것도 원래 플러스가 없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차주고 했는지 코딩으로 풀어낸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스포츠 플러스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원래는 없는 건데 네. 스포츠까지만 있는 건데 네. 5시리즈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스포츠 플러스라 그래봐야 생각해보면 뭐 힘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변속 패턴만 더 고회전 네네. 쓰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는 네. 그거 진짜 뭐 왜 필요한가 싶어. 난 포르쉐도 스포츠 플러스 난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나는 트랙에서는 또 수동 변속하잖아. 나는 이렇게 패들로. 그러니까 진짜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스포츠 플러스가 네. 변속을 할 때 네. 변속 충격을 줘요. 그 약간 아, 일부러? 네. DCT처럼. 아, ZFM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러니까 BMW에서 스포츠 플러스가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땅땅 붙인다는 얘기지. 예, 예. 아, 변속 시간을 줄이려면은 로스를 줄이려면 그거는 맞기는 맞죠. BMW가 뭐 그건 알아. 맛을 내야 되는 법은 알아. 사람들이 뭘 해야지 열광하는지 다 알고 있어. 자, 이런 경우에도 지금 턱을 넘고 뒤가 지나올 때쯤에 앞에 여진이 또 남아있다는 거야. 그게 좀 불편하네. 약간 제네시스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그래서 현대차하고 합쳐진 것 같다니까. 그거는 제네시스에 대한 칭찬입니까? 그러니까 BMW가 왜 갑자기 제네시스가 되고 싶었는지는 의문이라는 거지. 아마 대형차 타시는 분들은 딱딱한 서스펜션을 이제 안 좋아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3시리즈에만 계속 엔지니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 거고 큰 차들은 그냥 야 고객의 니즈에 그냥 다 맞춰주자. 네, 이게 그러면, 고객이 왕이다. 그러면 한 가지가 네. 없잖아요. 뭐요? 애매해지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아,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동차에서는 많이 팔리는 쪽의 선택을 할 수밖에 그럴 없잖아요.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또 외관은 그러니까 이렇게 서스펜션은 부드러운데 휠타이어는 완전 리스카가 할 법한 휠타이어를 끼우고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러면 만드는 사람 자 지금은 우리 말은 쉽게 했어요. 근데 자 회사의 판매 부서가 아니라 내가 엔지니어야 예를 들어서. 근데 자 요구하는 게 야 봐봐 밖에 19인치 레이스카 같은 휠을 달고 있으면서 승차감은 승용차보다 부드러워야 돼. 그죠. 그러면 내가 엔지니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잖아요. 뭘 만들으라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물건이 나왔죠. 좋게 말하면 올라운더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또 이게 좋게 말하면 네. 올라운더 그러니까 이런 거지. 네. 좋게 말을 하면은 올라운더라는 좋게 말해 올라운더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고속으로 달리기에도 되게 편안한 물건을 만든 건 맞죠. 네, 맞죠. 근데
많은 걸 잃었어, 사실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안락함도 잃었고, 그러니까 안락함을 안 잃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서스펜션도 부드럽게 만들었지만, 결정적인 몇몇 진동은 오히려 더 커져버렸잖아. 그런 셈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도, 봐봐요. 19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으면서도, 일반적인 일상주행에서 승차감이 너무 거칠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이 잃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심지어 그리고 앞에 245라 그랬잖아요. 네. 노면도 많이 타요.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아니, 근데 또 245 치고는 덜 타는 건 맞아. 바퀴가, 네. 이게, 전에는, 뭐, 이제 구디어 서머타이어였나? 네. 근데 그게 발대가 돼가지고, 네. 컨티넨탈 이걸로 갈았는데, 이거 바꾸고 나서 아직 좀 많이 안 달아서 그런지, 네.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말랑말랑한 느낌. 아, 말랑. 네. 그 새 타이어가 네. 원래 네. 트레드가 높아가지고, 네. 말랑말랑한 느낌이 네. 들어요. 이게 지금 새 타이어가 있는 건데, 이거 만약에 다 다르면은, 너는 얼마나 살벌하게 아, 따라다닐지, 그죠, 그죠. 지금. 근데도, 아니,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렇게 넓은 앞뒤 타이어를 끼우고 지금 일상주행에서 이런 승차감을 낸다는 거는, 우리가 아까 불만을 표시했지만,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야. 대단한 거야, 이건 지금. 근데 이제, 근원적인 질문은 왜 이래야 되냐는 거지. 처음부터 작은 휠이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나 BMW 구매자들이 원하는 게 이런 꽉 찬 휠 타이어인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 80은 걸어가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속도감이 안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 네. 이거 지금. 네. 그래서 막 계속 뭔가 도전하게 만들고 예. 그래서 막 브레이크도 일단 커버 돌 때는 엔진 브레이크 어쨌거나 또 넣으면서 커버를 이렇게 돌게 되고 예. 예. 되게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차가 사람은 그렇네요 예. 근데 이게 저 고속도로 직선에 갈 때 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뭐 편안하긴 한데 솔직히 네. 가끔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잡고 가다가 네. 살짝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좀 따라가는 노면 따라가는 면서 예. 이렇게 좌우가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 타이어가 넓어서 그래요. 네, 특히 왼쪽 가면 이게 다시 돌리면은 예. 이렇게 될 때가 예민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끔씩 긴장하게 만드는 것들이 야. 있어가지고. 야, 205 쓰면은 안 그런데, 그치? 네, 근데 이게 순정 그 타이어 셋이 18인치도 245, 40, 뒤에도 275. 아, 18인치도 네. 좁아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더 좁은 실은 독일에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왔지만 독일에는 더 좁은 실이 있어요. 세팅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바꾸고 싶은데 이제 뭐 그러면 캘리퍼도 바꾸고 그렇죠. 디스크도 바꿔야 휠도 되고 휠도 새로 사야 네. 되고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여기 19인치 맞죠. 거기에 돼 있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그냥 실을 좀 버리고 맞아요. 뭐 다른 걸 쓸 수 없으니까요. 네. 와 이거 과속은 야 디젤차 이만해서 타는 거 아니야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죠. 이 지금 1500에서 2000 사이에 쭉 가서 뛰는 느낌이 이 깨소린 차에서는 느낄 수 없거든요? 내 주변에 그런 분 계셨어요. 아, 맞다. 120D 타다가 네. 3000cc 휘발유 차 샀거든? 네. 전화 왔어. 차 너무 안 나간다고. 맞잖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말 하나밖에 없었어요. RPM을 좀 더 써보세요. 회전수를 더 쓰면 잘 나가는 건 맞는데, 디젤차에 익숙한 사람은 그런 주행법을 해본 적이 없잖아. 같은 주행 회전수에서 안 나간다는 거야, 차가 지금. 2000 넘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2000은 지금 타코메타 상으로 레브리밋이 5500이에요. 디젤차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고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젤차가 지금. 아, 지금 아이들링 근처에서부터 토크가 나와서 5500까지 돌아간다는 얘기는 가용 회전수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얘기잖아, 지금. 엄청난 차를 잘 만든 엔진이라는 얘기거든. 고작 2000cc 배기량으로 이렇게 큰 차체를 끌 수 있다는 게.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원래 옛날에 디젤차는 오르막 나오면 개개거리는 게 디젤차였다고.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고속도로에 가면은 다 과속은 디젤차들이에요. 연비가 좋으니까. 가솔린 차들은 회전수의 압박도 있지만은 기름값 아까워서 그렇게 안 달리거든, 다들. 아, 그리고 이게 그냥 요즘은 다 터보 차니까 2000cc는. 네. 그런데 가끔 이제 저는 그냥 쭉 올라가고 싶은데 네. 조금 깊게 가면 후욱 가속이. 터보가 네. 왕 걸리면서 그렇죠. 이렇게 확 밀 때 네. 아, 그게 조금은 처음에는 와 잘 나간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네. 아 피곤해 약간 맞아요 네. 내가 얘기하는 그 터보 차저가 네. 장착된 차의 네. 이질감이 그거거든 네. 리니어하지 않은 네 그죠 리니어하지 네, 리니어하지 않은 가속감이 불편해 사실 중간이 없어지고 갑자기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브레이크를 네. 실험해 볼 때가 왔어요 뭐야 생각보다 잘 안 듣는데? 이게 제가 네. 전에 거는 패드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오테크 네. 순정이었는데 네. 제가 이제 좀 다니까 네. 이게 처음에는 이게
좁게 면적이 좁잖아요. 그렇죠. 길어지니까 나중에는 너무 잘 잡혀가지고 아~ 딱 서는 시점에서 딱 잡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네오테크 기본형 네. 스포츠 말고 아 패드를 한 단계 낮춘 거죠? 예, 네, 그래, 네, 그죠. 그렇죠. 기본형 그렇죠. 그냥 일상적인. 그러니까 네. 맞아. 그 패드가 네. 생각보다 지금 브레이크가 무지요. 근데 저런 이런... 타니까 충분하더라고요. 그렇죠. 사람 타면은 확실히 좀 버겁긴 한데 페달 필링이. 네. 네. 약간 무지해요. 네. 이럴 거면은 순정만 못한 것 같아서 아, 지금 그래? 페달 필링 너무 잘 잡혀가지고 저는 그 전에는 네. 그죠 그전에 네. 레이스 패드였 네. 스포츠 패드였으니까 네. 그리고 좀 단 면적이 넓어진 만큼 달아버리니까 더 잘 듣죠. 네. 빡빡 잡히니까 그 다음에는 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잘하셨네요. 네. 그럼 이 전차주는 폭주적이었나 본데?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이제 뭐 스티커도 붙여져 있고 아 스티커도 뭐 있었어요? 몰랐는데 들고 와서 보니까 뭐 여기 뭐 글로우박스에 뭐 스위치가 안에 있어가지고 네. 그걸 켜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근데 보니까 이제 엔진오일 갈 때 보니까 네. 소리 봐. 아 소리 봐. 스피커에다가 아, 소음기에다가 스피커도 뜯던 거 유행했던 거. 근데 그게 뭔가 했는데 그 네. 소리박이라는 게 있대요. 예, 그래서 그게 스피커로 되는 거야. 네. 근데 신기한 게 RPM 그대로 반응을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네. 그게 RPM에는 반응하는데 부하에 대한 반응이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네, 네, 그래서 되게 인위적인 소리가 나. 네. 그래서 지금은 없앴어요? 뺐죠. 아, 네. 그럼 배기통 안에 들어있었는데? 아니 그 배기통 옆에 그 용접을 해서 붙였더라고요. 아, 스피커 통을 하나 더 달아가지고. 네, 선을 빼가지고. 네. 선 뺐어요. 그래서 네, 선 빼고 잘라서 그냥. 그러니까 네. 소리박이라고 맞아 유명했는데 그게 네. 뭐 소리박도 있지만은. 그 독일제도 그런 거 있지 않아? 있었어. 근데 네. 아, BMW는 순정으로도 그 비슷한 거 하는 게 있어요. 또 아... 나는 세상 천박하다고 생각해.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게 본질이 그게 아니고 그래. 원래 게 그게 아닌데. 맞아. 네. 내가 원래 낼 수 있는 걸 내는 게 중요한 맞아, 거지. 맞아. 왜 내가 디젤 차에서 V8 무슨 소리가 나냐고.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이거한테 떳떳하지 못한 거야. 그렇지. 네. 야 이 사람 네, 나 야 생각이 진짜 거예요. 비슷하네. 그래서 예. 네. 그죠? 네, 네. 왜 내 자신의 모습에 당당하지 못해? 그죠. 뭐 사실 저한텐 가문한 차인데 뭐 그렇잖아요. 네. 그걸 그러고 가끔씩 켜봤거든요. 네.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네. 순간 이거 뭐냐고 이렇게. 근데 그거 네. 나왔을 때는 획기적으로 팔렸어. 네. 그것도. 근데 생각보다 꽤 무겁더라고요. 자르고 보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빼길 잘했다. 네. 라는 생각이. 그러면서 몰랐는데 이게 배기통 밑에가 열려 있거든요. 그냥 네. 방열판만 있고 차체 밑에. 네. 근데 보니까 이게 또 리어 언더커버가 네. 순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순정으로 나오는데 달아주진 않아서 제가 그걸 순정을 아, 이 차에는 안 달려 있었단 얘기구나.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말인즉슨 네. 이 모델에는 안 나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가 절감을 한 거죠. 달려 있을 거야. 네, 방열판. 그게 얼마 하던가요 가격이?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네. 방열판 거기 네. 조금 하나 네. 있고 이제 배기 고 네. 이렇게 다 감싸주는 건데 한 14만 원? 생각보다는 안 비싼데 네, 안 BMW는 네. 플라스틱 부품 양심적인데 네. 벤츠가 그런 거 훨씬 비싸구나.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뒤에 탄 분 소음적인 측면에도 조금 괜찮을 수 그렇죠. 있을까 있겠다 싶어가지고 에어로다이나믹 효과도 있으니까 네, 그것도 있고, 네. 출력에 대한 부분은 1도 불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게 네. 막 다 쓰지도 못하는 거 너무 네. 크고 막 시내 그 막 서울 시내 잠깐 이게 190마력이라 그랬잖아.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1500에 2000 아까 1500 2000으로 가면 우리 100마력도 못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지금 우리 100마력도 못 쓰면서 맨날 여기 벌금을 내고 있어. 맞잖아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게 지금 타이어가 더 넓잖아. 그렇죠. 3GT보다 덜 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이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큰 휠을 끼우면서도 사실은 요 정도 승차감과 이 충격 완화를 위해서 생각해보면은 부싱류나 이 선택을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이게 말이 쉽지 않거든요. 예전에 휠이 작고 타이어가 높았을 때는 거기서 충격을 다 흡수했던 거를 못하는 걸 지금 딴 데서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싱류가 더 부드러워져야 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점점 이 뭐가 일체감이 좀 떨어져. 사실 일체감이 떨어져. 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 스티링도 느슨해. 그런 데서 오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휠은 작더라도 오히려 더 짱짱한 스티링 필링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거를 바랄 수가 없어요. 만든 사람은 뭐 종합적으로 만든 키면은 다시 켜봐요. 좀, 예, 이거 키면은 일단 좀 이상해요. 예, 조금 아니, 뭔가 이상한 것도 이상한 거지만은 방향지시도 안 키고 차선 넘으면은 막 지지가 땡겨가지고 아, 이게 인디비주얼로 그것만 껐습니다. 아 그랬죠. 예, 그것만 예. 껐습니다. 나 그게 너무 싫은 예, 거야. 저도 싫어서 뭐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예. 아 내가 운전하는데 지가 왜 땡겨? 예. 조금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러워. 그렇죠. 역으로 반대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이거 있잖아. 야 내 말 들어 이 새끼야 왜 네가 지랄이야 이거. 이 차의 주인은 난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여기까지 모터를 넣어도 진동이 오더라고요. 그것마저도 진짜. 그, 야, 이 차는 모르겠고,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모터가 요 안에 들었어요.
이 안에 스테링에 모터가 들어가, 요만한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뭔 소리예요? 퐁퐁. 뒤에? 네, 아니요. 히트? 아니, 앞자리. 아, 앞자서. 네, 뒷좌석 열었는데. 네. 꺼야 돼요. 네. 왜냐면은, 시끄러워서. 아, 예. 네. 더우신 것 같아요. 야, 더운 거 맞습니다. 네. 온도 낮춰봅시다. 네. 예, 차 안은 덥고, 바깥은 춥고 지금 그런 날씨죠? 자, 이거 그러면 작년에 구입하셨으면은, 다섯 살 먹은 잘 산 건가요? 네 살. 보증 끝나기 얼마 안 남았을 때. 예, 다섯 살 아직 채 안 됐을 때 사셨는데, 네. 그때 그럼 구입 가격은 얼마였어요? 시동목세 해가지고 3,800? 지금 많이 내렸더라고요. 더 내렸어요 거기서 또? 네, 한 2,000만 원, 3,000만 원 초반. 예, 뭐 좀 키로수 많고. 네. 어, 저도 꼼꼼히 보진 않는데 이제. 네. 뭐 제가 뭐 차를 보진 않는데 조금 상태 안 좋은 건 2,000 후반 뭐 이렇게. 차가 많이 팔렸으니까 지금. 네. 그죠? 계기판은 요즘은 이제 뭐 내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액정이잖아. 이제는 화면식이잖아요. 이제는 내가 바라는 그런 실제 바늘을 볼 수 없잖아 이제. 이것도 고장에 대한 게 더 크지 않나 이게 좀. 나는 고장보다도 이게 뭐가 좋은가 싶어 지금. 물체가 움직이는 게 더 선명하게. 예, 보였는데. 예. 이거 지금 보이는 게 선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신기하고 좋은 점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다 대중화되고 나니까 이게 뭘로 이걸 하나 싶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뭐 원가절감이지. 이거 계기판 만드는 게 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게 나오면 처음에는 다 좋게 느껴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하고 이로운 거냐에 대한 거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문제지. 근데 계기판이라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정보를 나한테 정확하게 전해주는 건 목적이지 무슨 멋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 그런 측면에서는 나는 그냥 예전에 그냥 기계식, 예, 물리적 계기판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시트는 좀 어떠십니까? 시트는 편해요. 아, 근데 왜 이렇게 푹 꺼진 느낌이 들어 조금? 제가 시트를 다 내려놓고 타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시트는 편해요. 이것도 스포츠 모드 넣으면 계기판이 좀. 네, 빨갛게. 해볼까요? 예. 아, 예. 이거는 이제 아주 멋대가리 없는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왜 이게 스포츠 모드 계기판을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싸나 보이고. 이게 훨씬. 네. 멋있잖아. 네. 그지? 난 이게 스포츠 모드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게 보니까 저는 안 되는데, 저도. 네. 이제 차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않았는데. 네. 이거를 뭐, 그걸 흰색으로 바꿔주는 코딩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이게 액정식이면은, 이렇게 화면식이면은, 내가 집에서 왜 내 마음대로 좀 구성해서 넣을 수 있게. 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걸 하는 사람들이 다 있죠. 있어요? 네. 사람들의 정말 대단해요. 네, 여러 가지 생각보다 수십 가지가 뭐 여기서 뭔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게 있는데. 아, 그렇죠. 그게 좀 필요한가? 아, 그렇죠. 네. 이게 그런적인 생각을 하는 분이구나. 네. 그렇죠. 이게 필요해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냥 그 기계식 전자식 이 말을. 네. 쓰잖아요 차에서 이제는. 예전 차는. 네. 다 기계식이고. 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제가 소렌토 1세대 20대 초중반 때 학원들 엄청 많이 다녔고. 예. 그런데 그 차도 열선이 있고 뭐 그 정도만 있었는데 너무 와 있을 거 다 있고. 아, 그렇죠. 예, 뭐 너무 좋고 그랬는데 이게 요즘에는 사실 쓰지도 않죠. 그렇죠. 쓰지도 않는데 이게 어쨌거나 고장 나면은 어셈블리로 뭐 교환하고. 네, 뭐 되는 것들인데 뭔가. 예,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뭐 그런 근데 것들이. 근데 그게. 예. 나는 사람의 그 욕심이라고 생각해. 예. 그래서 쓰든 안 쓰든 없는 건 싫어. 한번 뭐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으니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러면서 근데 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사람마다 다른 거죠. 예, 그거 뭐 아예 그거에 관심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와, 이 내비게이션은 거의 내가 하늘에서 항공 사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게 팀앱 그 카플레이로. 네. 연동을 한 건데. 네. 여기 그 설정만 바꾸면 팀앱에서. 바뀌더라고요. IT 기술이 이런 데 썼구나. 그죠, 그죠. 그 어플 기능인 거죠. 네. 이걸 또 코딩해서 이 내비를 여기. 네. 없애고 여기까지 하기도 하고. 아, 더 넓게 할 수도 있어요? 완전 풀스킬은. 아, 원래 공장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네. 아, 코딩으로 또 바꿀 수 있다는. 네. 얘기죠? 하기야 뭐, 코딩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바꿀. 네. 수 있는 거니까. 뒷자리 승차하면 어때요? 자세 교정하기 딱 좋죠. 어떤 자세 교정? 아, 그러니까 정자세. 네, 네, 네. 아까 내가 그랬잖아. 등받이가 조금 서 있죠? 예, 네, 맞아요. 너무 그 등받이 쪽이. 네. 파여 있지 않나요? 네, 네, 좀 조금 누워 있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좀 파여 있는 느낌. 네, 굉장히 정자세로 앉으시. 그렇죠. 아, 허리 아픈 사람들 저기. 아, 교정하는. 교정하는 데구나. 네. 네. 아니 하체 상태는 괜찮던데. 하체 지금 좋아요. 아, 네, 전혀. 놀라운 거는 125,000km 적산 키로 적산에 비해서. 네. 하체 아까 이거 들여다봤을 때 하체 교환된 것도 없었거든요. 네, 네. 그런 것 치고는 부식류의 수명은 굉장히 길어진 것 같다는. 네. 느낌. 근데 사실 그게 주행거리가 125,000km이지만 나이는 짧잖아. 그죠. 이게 그래서 아직 괜찮아. 사실은 적산, 이게 두 가지가 병행되는 거거든.
차 안 타도 시간 많이 지나가면 고무줄은 그렇죠. 어쨌거나 또 네. 터져 나가니까요. 아까 그 전자기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전파사가 다시 부활을 하지 않을까. 아 맞아. 아니 하이테크 전파사. 차를 고치려면은 하이테크 전파. 어? 요새는 이제 이게 뭐냐면 전자가 많이 들어요. 전자의 개념이 많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전자기기는 파쇄 수리가 어렵잖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동차 고치러 가면은 통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자기들 만들 때는 편했지만은 고치는 사람도 힘들어. 고치는 사람도 힘들어. 왜? 트러블 슈팅이 이제 힘들어. 맞아요. 그리고 교환은 더 힘들어. 왜? 갈고 나면 또 코딩도 해야 돼. 이게 무슨 빌어먹을 짓이에요. 내가 지금 차를 샀지, 컴퓨터를 샀어요? 방금 전에 여기서 쭉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이 차가 내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네. 쓸데없이 너무 커서. 그죠. 그리고 큰 것도 큰 거지만 앞뒤로 오버행도 길잖아요. 네. 거기서 오는 앞뒤로의 과장된 움직임이 네. 너무 불쾌해. 나한테는 지금 이게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면 그치? 이해하는 지금 영상을 보면서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는 솔직히 나도 의심이 되는데 이게 너무 불쾌해요 지금.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다 이해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네. 거고. 그래서 우리가 네. 그걸 이해하러 네. 같이 프라이드 디젤을 한번 타러 가봅시다. 아. 바로 바꿔 타보면 알아요.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뭐라 그럴까? 아, 이건 좀 말로 하기 어려운 요소인데 나는 차라는 게 이렇게 뭔가 꽉 짜여진 느낌을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차가 지금 뭔가 모르게 그 느낌이 없어. 헐렁하죠. 어, 예.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잡동이는 안 나는데 나중에 한번 아니 뭐 하체 내 말은 하체감도 하체감이지만은 네. 이 조작감도 그렇고 네. 이 안에 지금 여기 구성도 그렇고 그 뭔가가 좀 헐렁해요. 아니면 전차주가 뭘 붙였다 뗐다 네. 많이 해서 그런 아니 그런 느낌은 아니고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는 느낌은 아니고 네. 설계 자체가 지금 아. 그래요. 지금 방금 대각선으로 살짝 대각선으로 범퍼를 넘을 때의 느낌도 너무 부드러워서 이렇게 눌리는 느낌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또 네. 이거는 저의 영역에서 네. 말 저의 네. 레벨에서 네.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오, 고속도로 저도 국산차만 타다가 네. 이제 이렇게 타보면은 뭐 램프 구간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냥 뭐 브레이크 안 밟고 한번 가볼까 이러면은 쫙 오오오 이렇게 그건 무게 문제가 됐고 네, 아까 말한 대로 엔진이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건 네, 정확히 맞아요 네. 그 전에 소렌토 같은 거는 앞이 무거워가지고 어 지질 것 같아 그죠 맞아요 그거는 정확히 포맷 간의 차이가 네. 있는 거고 그건 FR 포맷이 좋은 네. 게 맞아요 이거 사료는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 그래서 좋네 네. 이상하다 우리는 맨날 다른 데서 좋다는 거 나쁘다 그러고 다른 데서 나쁘다는 거 좋다 그런다 근데 그 개념을 그 감독님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그 FR 네. 프론트 미드십이랑 그냥 예. 프론트 벤치점 좀 앞에 그렇죠. 나는 거 그거를 근데 다 이게 되게 단순한 건데 몰랐던 그냥 인지 아, 못하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모르는 거는 몰랐던 네. 거예요 네. 그걸 정립을 좀 해주셨죠 자 프라이드로 갑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